필름의 상이 맺히는 곳은 암실이다. 암실이 어두울수록 필름에 맺히는 상이 뚜렷해지는 것처럼 캐릭터의 모습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명료해집니다. 이것은 비단 스토리와 캐릭터에 대한 얘기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비슷하겠죠. 작가들이 모여서 스토리와 작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범의 웹툰스쿨의 이야기 작법 방송인 궁극의 플롯. 오늘도 홍란지 선생님을 모시고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31분 40초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성의 없는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 한마디씩 붙여주시면 안 돼요? 이거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아, 그렇구나. 그쵸? 발랄하게. 아니요. 그러니까 톤의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에 이름만 얘기하면 왠지 이름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뭐 소개해도 뭐 만화가 김태권입니다. 개그 연구가. 그 개그 연구가라는 호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연구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다시. 저 자신감의 근원을 전 좀 느끼고 있어요. 요즘 제가 되게 고민이 뭐가 있냐면 김태권 작가님의 개그가 느는 건지 우리 모두가 다 맛이 가는 건지. 제가 얼마 전에 자려고 누워가지고 여름이 더워서 그래요. 그 뭔 소리야. 얼마 전에 자려고 웹툰스쿨을 틀어놨는데 예. 김태권 작가님이 거기서도 뭐 되게 그 하나만한 개그를 하셨거든요.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아, 감사합니다. 아내가 그걸 발견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빈방한 상황에 그 뭐지? 그 어린 왕자와 여우처럼 길들여지는 길들여지는 걸까? 저희 편집의 힘이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편집도 편집인데 아, 맞아요. 네. 분명히 이거는 반복에 의한 길들여짐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거보다 여름이 너무 더워서 네. 그 최소한의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설마 저거에 웃겠느냐. 네. 그런 자존심의 힘이 무너지는 거죠. 아, 그럼 겨울에 안 웃긴가요? 더위로.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어서. 이렇게 봄 가을 그러니까. 뭐라죠? 스프링 어텀인가요? AW인가요? 패션처럼 예. 계절을 타는 개그인 건가요? 계절 개그. 원래는 옛날에는 또 재미없는 얘기를 하고 진작에 난다. 아닙니다. 그만할게요. 네, 김태권 작가님의 개그는 그 여름 겨울 한정인 것으로 한정판이네요. 자,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그럭저럭에. 궁극의 플롯으로 모이는 거 생각보다 되게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다들 근황을 여쭤보고 싶은데 다들 되게 싫어하시는 표정이네요. 근황을 저랑 홍란지 선생님은 자주 말하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어제도 반가워 활동 녹음하면서 근황을 얘기 했는데 궁금하다. 홍란지 선생님 있잖아요. 글쎄요. 어제의 근황은 뭐였나요? 어제 근황을 하는데 롱토 그 방과후 활동 근황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막 내 흉과 나 있는데 누가 봐도 B급 근황을 꺼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애썼는데 B급 근황이래요. 누가 B급이죠? 내가 딴 그러니까. 게 있죠? 그랬더니 그거는 오늘 궁극의 플롯 녹음을 위해 아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잖아요.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홍란지 선생님 근황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 잠을 못 잤습니다. 자, 근황 진짜 궁금한데 네, 오늘, 근황? 오늘의 그 피처링 홍란지 선생님부터 어떡하지? C급일 수도 있는데 들어보죠. 뭐라고 지내셨나요? 아주 주말에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가족끼리 막 모여서 네. 캠핑을 갔었거든요. 오, 캠핑 일단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다 그냥. C 플러스? 계속해 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난 지가 20년이 됐더라고요. 진짜 오래됐죠. 20년 됐죠. 네, 20년. 근데 제가 초등학교... 수진 씨 왔어요? 아니, 수진이는 지금 독일에 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수진이 빼고 가족들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다 모였는데 그 아이들까지 모이니까 되게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중에서 제가 그냥 저를 내려놓고 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은 대학교 친구들이거든요. 네.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중학교 네. 때는 못 내려놓으셨군요. 그냥 조금 때는. 어색해요. 그러니까 덜 자주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학 때 친구들은 계속 4년 내내 같은 과니까 계속 붙어 있었고 또 같이 야간 작업하다 보면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하고 보니까. 정말 이 친구들이 너무 허물이 없고 다들 독특한 개성이 있는데 쟤는 그냥 저러네. 쟤는 그냥 저렇게 길 잘 못 찾는 애. 모두들 다 약간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그냥 저런 애라고만 다 인식을 하니까 이 친구들을 만나면 되게
편해져요. 근데 어. 저희 남편이 오랜만에 너의 가장 즐거운 표정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표정이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생각해봐도 아 너무 즐거웠다. 자주 더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근황인데요. 평상시의 네. 모습과 네. 그 모임에서의 모습을 그림체를 비교하면 어떤 장르입니까? 글쎄요. 지금의 그림체는 매우 잘 정돈되고 막 스케치업 막 슉슉 쓰시는 이종봉 교수님의 네. 그림체라고 친다면 작품 상태군요. 지금. 아니에요. 굉장히 애써서 열심히 정말 잘 갈고 닦아서 막 이펙터도 막 쓰고 네네네. 이런 모습이라면 거기에서의 모습은 제가 그냥 거의 단어로 나열하는 것 같아요. 뭐 야 예전에 그때 뭐 이러면 애들 다 아하하하 웃고 그런 약간 이말년식의 그림체가 아닐까 뭔가 기승전에 병까지도 안 가고 그냥 기만 얘기해도 아하하 웃어버리고 그냥 아 그거 뭐 이러고 뭐 이런 좋겠다. 이런 식의 느낌 좋겠네요. 네. 동네 친구가 없는 저로서는 너무 부럽습니다. 네. 오래된 친구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친해진 사람들끼리 네. 야 그때 1번 일 있잖아 뭐 그래 1번 일 아, 그, 맞아요 맞아요 그 30년간 어디 수용소 같이 갔다 있던 사람들끼리 쭉 둘러앉았다가 3번 하면 막 웃다가 7번 하면 또 짱인데 있죠. 그래서 4번 하면 막 침울해지고 네, 그렇죠. 진짜 마치 그런 얘기 그런 것처럼 진짜 싶었어요. 네. 아, 근데 짱이다. 다 같이 그 애기들도 비슷한 네네네. 연령인가요? 네 비슷한 연령이어서 아, 정말 재밌겠다. 예,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특히 가장 막내였던 그 아이를 되게 잘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 아빠들끼리 다 어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애들은 그 펜션 안에 들어가서 막 놀고 챙겨주고 막 이래서 이번에도 근황 맞네요. 전문용어로 네. 용역 아니에요? 용역? 둘째 아들에게 모두의 육아를 맡긴 용역 아니에요? 아니 근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그 잘 보살필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 아이가 사회성이 있더라고요. 아 역시. 근데 그 여자 아이들에게 되게 잘 보이려고 막 춤도 추고. 아 귀엽다. 네 이리 와 보나야. 어머나. 오빠가 도와줄게. 막 이러면서 잘 놀더라고요. 야, 이렇게 또 부모도 모르는 면이. 네네. 또래 집단에서 나오는 게 재밌대며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근황인데요. 아. 괜찮네요. A급이에요. 네, 저 성공. 역시 어제 방과후 활동 때 근황은 B급이 맞았던 걸로. 궁금하다. B급은 뭐였는지. 저는 제가 동네 놀이터에 가면은 네. 엄마하고 할머니들이 좋아하세요. 왜요? 막 도와주세요? 제가 애기들하고 놀고 있고. 아, 와. 쉬세요. 좋으시다. 근데 원래 그러려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려요. 육아를 오래 하시면 아이를 닮아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예,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귀여워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괜찮으세요 김태권 작가님? 지금 약간 껍데기 와 있어요. 혼이 좀 빠졌습니다. 네, 왜요? 왜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뭐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네. 때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애 안고 어디 갔는데 거기 카페 사장님이 저희 애가 요즘 좀 때를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네. 잘 아는 분이거든요. 네. 그분 아들이 저희 애보다 한 살이 많아요. 네. 그분이 그 바 안에서 쓰러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게 때를 쓰는 거면 우리 애는 맞아요. 해가 그렇죠.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남자애들이 또 엄청 때를 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군대에서 많이 본 풍경 아니에요? 딸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별로 안 쓴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야, 얘가 때를 안 쓰는 거면 진짜 어떻게 감당을 하지? 하는 김태권 작가님이 있어요. 힘들다 했는데 홍란지 선생님이 해가 갈수록 다 할 거예요. 그런 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아들 둘 키우는 홍란지 선생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군대에서 아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야, 군 생활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아들 둘 키우신다 그러면은 예 하면서 이제 각 잡고 앉게 되죠. 아, 그렇군요. 많이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집에 가면 이렇게 인상을 쓰게 되고, 그렇죠. 예, 계속 하지 마, 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나와요. 진짜 예. 궁금하다. 홍란지 선생님의 그런. 난 지금 다 상상되는데. 아 그래. 이게 육아인 셋과 육아를 스매싱 막. 아 진짜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저하고 유승진 작가님 빼고 나머지 세 분은 일단 육아의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공유할 수 없는 경험이긴 한데 뭐. 그렇죠. 제가 못 겪어본 근황이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긴 하거든요. 달리 키우시잖아요. 달리. 그러니까요. 이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절대치로는 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비슷할 것 같아요. 뛰치다거리라든지 유기견과 함께 살아가는 게 초반에는 약간 힘든 게 있는데요. 그래도 아이는 시간이 가면 대화가 되잖아요.
이놈이 계속 저희는 아직 저희는 아직 말을 안 해서. 근데 나중에 될 거잖아요. 네, 말이 통하는데 말을 안 들을 때 더 열이 나요. 그러니까 얘는 말을 알아듣는데 못 듣는 척, 못 알아듣는 척을 해요. 아, 귀엽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말만 들어도 알아서 그거를 하고 불리한 게 나오면은 쳐다보면서 눈앞에서 막 흔들어 대도 모른 척하고 그래요. 사실 그 부분은 오히려 더 비슷하네요. 달리 같은 경우는요. 달리도 말을 사실 알아들어요. 이제 알아듣는데 네. 생각보다 잘 알아들어요, 걔들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모른 척하는 거 진짜 능글 맞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거는 애견인보다 애묘인 분들이 아주 절절하게 느끼시죠. 보통.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 되게 점잖아 보이던데. 달리요? 네. 비컷들이 있죠. 나중에 아니, 달리 뭐 그쵸. 기본적으로 예, 동거라는 개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육아랑 1대1로 매치시키면 많은 분들이 또 분노하시겠죠. 아 근데 애견인 분들은 그거 되게 조심하시는데 애묘인 네. 분들은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똑같다고. 애 키우는 거나 비슷하지 뭐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김태권 작가님의 근황으로 옮겨갔는데요. 아 참고로 지금 들리는 셔터 소리는요. 오히려 참관 학생의 셔터 소리입니다. 저희가 참관하는 관객도 있어요. 인사할래요? 안 하는 걸로. 되게 수줍어하네요. 네, 수줍은 학생이에요. 네. 김태권 작가님의 근황은 그럼 어떠십니까? 아 지금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이를 키울 때 그냥 애하고 본인, 놀다가 네. 진이 빠졌어요. 아 근데 김태권 작가님은 애를 정말로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해보고 있어요. 네. 아 정말 혹시 육아로서 노무현 쓰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빨리 키워가지고. 애가 어시로 그러니까 뭐 작가적인 근황 이런 거 있잖아요. 작가적인 근황. 저는 얘가 한 100일쯤 되면은 아침 차려놓고 아버님 어머님 식사하십시오. 식사하고 작업하셔야죠. 그러니까 미색 정도 깔아줄 줄 알았죠. 미색 정도는 깔아줄 줄 알았죠. 그거는 뭐 돌까지는 기다려보자 했는데 지난 한참 지났는데 안 하네요. 아, 스케치업은 한 7살 때. 좀 더 빨리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식자. 만약 그 네. 만약 그 말대로 괜찮네. 된다면 진짜 만화가들은 다산하겠다. 다산 화실을 운영할 정도로 그죠? 그거 괜찮네요. 가정 경제로 들어가는 화실이죠.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혹시 육아 이후에 작품을 하고 싶은 구상하거나 이런 게 좀 달라진 것도 있으세요? 육아를 하다 보면 그냥 작품을 하고 싶어요. 작품을 하다 보면 육아가 하고 싶어지겠죠? 육아가 힘든 걸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애하고 노는 건 좋은데 적성에도 좀 맞아요. 왜냐하면은 애하고 지적인 수준이 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나도 뭐 좀 그림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그림 안 그리세요? 그리긴 그리죠. 안 그린다고 하면 큰일 나죠. 담당자님들이 밖에 계시는데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김태권 작가님은 근황을 뽑아내기가 참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으로 넘어갈게요. 유승진, 권혁주 작가님. 저 먼저 하면요. 네. 저는 예, 지난 녹음 때 빠졌고요. 네. 그게 저의 아 맞다. 예, 최근의 근황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좋았어요? 휴가 다녀왔고 어디 갔다 왔나요? 그 미국 다녀왔습니다. 오 거의 미국 USA. 미국 다녀왔고요. 트럼프 만났어요. 시애틀. 아 시애틀. 네. 트럼프 만났어. 트럼프 지지자를 만났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길거리 있더라고요. 인종차별주의자. 길거리 트럼프 지지자들은 자랑스럽게. 딱 차에도 깃발 꽂고 다니고. 아 그렇군요. 겁나네요. 뭐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거 무섭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제 이제 만화적 근황은 네 부탁합니다. 예 제발요. 지금 무슨 누가 방송되고 있어요. 빨리. 아 그 책이 이번에 맞아요. 네. 다른 분이 아 정말 계약한 지 4년 만에. 우와 4년. 오래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네. 예. 저는 중간에 편집자도 두 번 바뀌고 아 정말 이거 안 나온 거 아닌가. 어디에서 나왔죠? 세미콜론에서 나옵니다. 네. 운비처럼 단행본이 나왔습니다. 세미콜론에서.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은 검색이 가능할 걸로. 원래 처음에 옛날에도 세미콜론에서 나왔었죠. 예, 예전에 예. 그린스마일도 세미콜론에서 했었고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완판됐을 걸로. 맞아요. 꼭 사야지. 네, 지금 2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세 다 사셨어요?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은비처럼 제 기억 속에서 언제냐. 이게 그 후반 작업이 좀 길었어요. 네. 뭐 시인들 소개하고 저작권 문제 해결하고 뭐 그런 게 좀 오래 좀 공이 많이 든 책이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공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공이 많이 들어간 저희 따끈따끈한 근황. 최근에 네. 시인과 만화가 혹은 웹툰 작가의 콜라보가 좀 많이 보였어요. 맞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박예수 작가님도 그쵸. 시에 관심이 많으셔서 네. 일러스트와 함께 뭔가를 좀 도모해 보시고 네. 노키드 작가님 같은 맞습니다. 경우도 네. 네, 시인과 함께 책을 내셨는데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속에서 뭐 물론 선후 관계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쵸. 그 시라는 것을 만화가 품었던 네. 제 기억 속 최초의 작품은 은비처럼 이었던 걸로. 물론 선후는 중요하지 않지만 제 마음 속에 첫 번째. 만족해하시는 표정이시다. 저런 표정 되게 오랜만에 보자. 처음 보는 거. 처음이에요. 평소의 표정은 어떤 거야? 이말년 표정. 말년이 그림체로 표현하면 다 피곤해 보이잖아요. 오늘은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저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뭔가 뭐라고 말 덧붙이기가 되게 민망하네. 이런 하지만... 것이 근황인다운 근황인데. 그렇죠. 네. 책이 나왔다 이런 거. 네, 책이 나왔고요. 예, 여러분들 한 번쯤 좀 비싸요. 좀 비싸서 사란 얘기 못 하겠고. 얼마인데요? 꼭 주변에 있는 도서관에 예, 신청을 좀 부탁. 야, 이거 되게 새로운 종류의 영업이네요. 진짜. 도서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인데요? 얼마인데요? 아, 22,000원입니다. 22,000원? 네, 양장본이에요. 양장본? 양장본이면 또. 진짜 야, 멋지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좀 비싸서 제가 함부로 사달라는 얘기 못하겠고요. 대신에 근처에 어때요? 있는 시립 국립도서관에 도서 신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사고 싶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 점점 권혁주 작가님이 영업을 늘었어요. 저 때문이에요? 사지 마시고요. 뭐 이러니까 네. 정말 사고 네. 싶네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주머니 열고 있거나. 그러니까. 사서 보기엔 좀 비싸고요. 하지만 누구에게 선물하기엔 괜찮지 않아요? 아, 맞아요. 약간 느낌이... 아, 들으시는 분들 뭐 사서 보실 수 있겠어요 이거? 그렇게 들리면서 꼭 사야 되겠다 하는 취지를 무시 영업이요 무시 영업. 아, 참고로 은비처럼 지금도 다 무료로 웹툰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유료화로 안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으로 나온 은비처럼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넘치시는 거죠. 네. 네. 한 권 정도 꼽아 놔야 인테리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후반 작업도 이제 있고 이케아에서 판매하나? 아무튼 뭐.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되게 뭐 자기 집 거실에 한 권 꼽아놓기 좋은 느낌으로 코스모스와 더불어 은비처럼 선물도 그렇죠. 양장본 좋죠. 네. 어제 이만하면 됐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충분히 충분했죠? 네, 더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쯤에서 그만하는 걸로. 계좌번호 이따가 불러드릴게요. 굵직한 근황을 들었고요. 그다음 우리 유관지. 네, 저는 일단 저도 그냥 여름인데 이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이쪽이야말로 근황계의 블랙홀이에요, 진짜. 너무 블랙홀이에요. 일단은 저 제가 더위에 너무 취약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실수를 안 하려고 이제 하다가 여름만 되면 그런 생각까지 잊을 정도로 네. 취약한데. 이번에는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네. 죽는 줄 인정. 한 2주 정도 제가 목표한 일을 못 했고요. 네네. 그건 뭐 그런 사람이 마감을 3일이나 일찍 해요? 그래도 있고. 아니요, 그거는 아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녹음하기 전에 담당자하고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예. 3일 전에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자 놀리려고. 아, 유승진 많이 죽었네. 옛날에 막 한 달 전에도 마감했는데 이제 3일밖에 안 됐네. 그랬더니 세이브는 세이브들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와, 아, 너무 상황이시다. 부러운 반 재수 없음 반. 어떻게 마감일보다 더 일찍 마감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 마감은 그 마감대로 하고 있고. 너 자랑하려고 그러지 지금 너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감이 뭔가요? 그럼 자랑해봐. 마감제 다른 말인가? 그 다른 거 이제 연재처를 찾고 있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20화가 돼야 되는데 아, 연재처 그만 찾아. 연재를 뭐 동시에 10개 하려고 그래요? 우와. 아니 이게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아, 네. 지금 세이브가 18개에서 지금 멈춰있어요. 열몇 개? 18개요. 야, 18개. 뭐지? 네. 우와, 기관지가. 아, 근데 뭐지?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요새는 이제 업계가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연재가 되고 나서 이제 고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선투자 개념으로
세이브만 해도 이제 고려를 주는 그런 환경이라서 그런 매체가 사실, 많아졌죠. 네. 뭐 그걸 몰라서 제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멈춰버리는 순간 이게 어시분들도 생기가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책임감.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능력의 인격까지. 아, 그렇네요. 아니 우와. 이런 방법 있잖아요. 그냥 화실을 운영하듯이 그냥 어시는 어시대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좀 그러려고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일을 없어도 주지. 아 일이 없어도 드린다고요? 월급을 주려면 유승진 작가가 돈을 벌어야 월급을 주죠. 근데 돈을 벌려면은 세이브를 해서. 네, 그런 작가도 있다고요. 윤태호 작가님. 네. 윤태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만화 연재 들어갈 만화의 배경이 될 만한 자료를 배경 작업 하는 걸 미리 다 어시들에게 시켜서 연재 안 하는 기간 동안 작업은 계속 되고 있고 네. 월급을 주시죠. 계속. 아 진짜 대단하시다. 규모의 경제가 다르니까요. 좀 쉽게 따라 하지 마십시오. 규모의 경제가 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아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따라 하고 싶어도 능력이 돼야. 예전에 네. 그 이제 어시분을 새로 받았잖아요. 네. 완전 이제 사극을 안 그려보신 분이에요. 선 자체가 저랑 틀려요. 네네. 그래서 이분을 나름 이제 제 만화에 맞는 선을 뽑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기와집 한 채를 일단은 저기 트레이싱을 해봐라. 근데 이제 이분은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잘못 왔다. 네, 잘못 왔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은 기와란. 예, 네, 이제 힘들죠. 힘들고 이제 그 신경 곤두서고 이러는데 당연하죠. 예, 네, 다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가져오면은 네. 제가 만화 배웠던 방식대로 똑같은 거 다시 그려와라. 진짜요? 예. 네. 악마다. 이게 악마를 보았다. 실력이 늘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죽을 맛인 거예요. 죽죠. 네. 근데 이제 약간 윤태호 선생님 방식대로 이제 뭐 작품 들어가기 전에 배경 소스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계속 그런 것만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환경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이제 소스가 제법 쌓이면 이제 안 넣는 방법 제가 최대한 덜 하는 방법을 하는데. 월급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든 이분들을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각자 제일 많이 세이브해 본 경험이 몇 화까지예요? 묻지 마세요. 지금 되게 순간적 BGM 들어갈 타임입니다. 아예 세이브를 다 해본 적은 있잖아요. 당연히. 저 7개입니다. 7개. 연재 들어가기 전에 미니멈. 네이버가 요구하는 미니멈 세이브 7개. 왜 저를 왜 보세요? 그렇게 없으세요? 아니요 있긴 있는데. 네네. 신문 쪽은 또 이제 좀 달라서. 아 신문 쪽은 그렇죠. 그 뭐라 그러죠? 그 속보성 그리고 어떤 이슈에 따라서. 당대성 이런 거 생각하면 매체에 따라서는 아예 그 세이브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매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시사 만평 이런 건 세이브 없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연재 들어가기 전에 8화가 한계였어요. 그리고 연재가 마감될 땐 3화로 줄었던 경험이 있죠. 그래도 세이브는 남겨놓으셨네요. 그래야 마지막 화를 할 때 몇 주 동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 가장 파괴적인 그동안 그 유승진 작가의 세이브 18화. 좋더라고요. 아, 진짜. 아, 그리고, 어마어마하다. 예, 일단 일은 아무튼 많이 못했고. 후광이 보여요, 후광. 많이 뭔가 죄송한 느낌이 드는데. 와중에 이제 아까 운비처럼 이제 4년 만에 이제 책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이제 책이 나왔어요. 어? 뭐 나왔어? 앞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This is 독도 뭐 라고 This is 독도. 네. 여기는 독도라고 이제 상고 파는 데 있는데 세월호 사건 있을 때 즈음에 참사하셨을 쯤에 이제 의뢰를 받은 일이에요. 하다가 이제 뭐 수정 뭐 하고 뭐 갈아엎고 이렇게 하다가 뭐 만화는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 네. 나오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어판이랑 영문판 이제 책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이제 털어낸 거죠. 3년 만에. 아... 깨우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번에도 이거 답사 가신다고. 네. 거기서 이제 일 다 끝나고 답사를 가더라고요. 아... 뭐, 기본적으로는 그 독도에 관련된 외주 작업인 건가요? 그렇죠. 예. 한 권짜리로 나왔는데 얇은 책자 하나 나왔는데 이거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보통 그 청취자분들이? 초중학교 무료 배포예요. 아~ 예, 그래서, 예, 이게 아 예. 여러분 뭐 학교 같은 데서요. 여기는 독도라는 얇은 책자를 보시면 그게 유승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시중에 배포는 안 되지만 네. 만약에 영문판이라도 보고 싶으신 분은
뭐 제 블로그에 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진짜요? 진짜 한국어는 너무 보내는데 이런 패기가 아니면 그냥 보내주신다고요? 네, 우편으로? 그냥 우편으로 그냥 어머나. 제 팬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아, 왜요? 야, 그러면 유승기 작가 고양이 나니까 그래. 뭐냐? 세이브를 줄여보죠 우리가 한번. 16개에서 10개까지 줄여보기 위해서 여러분 자 유승진 작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블로그 댓글로. 10개가 줄은 건가요? 아무튼 그 한국어판은 그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네네네. 아. 네. 이런 그 다양한 이야기, 독도에 네. 관련 다양한 얘기들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는 독도라는 유승진 작가님의 만화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유승진 작가님 어우 근황이 묵직하고 힘들어요. 세이브 개수에서 힘든데. 아니 농담이고. 자, 그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위즈덤 하우스 미디어 그룹의 빨간 책방이 리뉴얼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것도 빨간 책방의 팟캐스트 스튜디오고요. 리뉴얼하는 한 달 동안만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빨간 책방과 저스툰 측에 이 팟캐스트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클라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재밌게 보시고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그 플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주인공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관문들이 있잖아요. 예. 예, 궁극의 플롯 청취자분들이 제대로 된 알맹이 본편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관문 바로 근황을 다시 드셨고요. 우리의 근황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개그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점점 더 커. 7곱이로 이게 그 플롯에서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골이 깊을수록 다녀오잖아요. 네. 개그를 계속 해야죠. 어,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 내 근황 안 했다. 어 맞아요. 아껴놔야지. 다음 궁극의 플롯 때 근황 얘기해야지. 네, 다들 저희들의 그 여러분들의 고난과 같은 저희들의 근황이 지나갔고요. 어 오늘도 이 빨간 책방 녹음실은 굉장히 붐빕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만 도합 5명. 이유가 있죠. 지난번 궁극의 플롯 때에 이어서 여전히 홍란지 선생님께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신데. 와, 박수. 네, 지난번 시간 잠깐 프리비어슬리 궁극의 플롯 무슨 내용이었죠? 네, 다 저번에는 정신 차리실 네, 네. 신화에서 부모 자식 모티브를 중심으로 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네, 신화 네. 그 중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나는 여러 모티브들. 그쵸. 그래서 그때 뭐, 무슨 얘기만 했었죠 우리가? 이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이야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뭐 희생하는 부모랄지, 그쵸? 네, 계모의 학대, 버려진 아이, 희생하는 자식, 부모 찾기, 부자 갈등, 모녀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례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외울 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있게 듣고 넘기면 언젠가 써먹게 되는. 그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부모하고 사이 좋은 얘기는 사실은 뭐. 이야기거리가 없어. 그렇죠. 부모가 봐야 돼요. 부모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이 싸우거나 이런 종류의 갈등. 결국 이야기라는 것이나 신화라는 것에는 갈등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이 누구랑 누구의 갈등이냐 했을 때 부모와 자식이 사실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잖아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신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일단 이야기 시작해가지고 네. 아버지하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나 엄마하고 애가 나오는데 사이가 좋아 보이면은 아이고 저 양반 죽겠구나. 그죠. 아니면은 뭔가 숨기고 있구나. 두 개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 저도 이야기 하나 덧붙이면은 네네. 이게 지금 정확한 임금님 어느 시대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조선 시대 때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왕도 관심을 가지는 거죠. 폐륜 사건이니까. 그렇죠. 아주 폐륜이죠. 이거 어쩌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냐 이러니까 네네. 아버지랑 아들이 밥 먹을 때 겸상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아 그럼 죽일 수 있을 법하다라고 한 거예요. 아, 그만큼 이제 그 시대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안 좋다. 네. 갈등이 있다는 거를 왕도 납득할 정도의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뭐 가령 영조도 사도세자를 가둬 죽인다거나 이런 사실은 왕이 가장 납득을 잘하겠죠. 아버지께서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도전이라고, 네, 갈등이, 겸상이니까 예. 저는 위계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거기다가 밥상 자리에서 싸울 만하네. 아 그래요? 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저도 그 이해가 잘 안 이해가 안 되는데 매드맥스인가요? 네. 근데 그 시대에는 그거를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감형이 됐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밥을 한 상에서 먹었다는 이유로? 아니요. 그 갈등은 있는데 어쩌다 그 싸움 자리 무슨 싸움 자리냐 같은 밥상 자리에서 언쟁이 있었다더라. 네. 겸상을 했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겸상하는 사이다. 아하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물론... 조심하지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렇군요. 자 지난번 시간에 그렇게 수많은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신화를 들었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꿀잼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신화 얘기를 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부모 자식 모티브에 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식 세대 이게 자식과 부모의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는 것은 이전 세계에 대해서 나는 탈피하고자 함과 그리고 새 시대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세계를 펼쳐 보이겠다라는 의미로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것 떠오르네요. 그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의 박흥룡 작가님이. 네네. 그 썼던 대사 중에서 그 우물가에서 노는 아이가 물에 빠질까봐 부모가 나무에다가 끈을 매서 아이를 묶어놨어요. 네, 몇 미터에서 못 가게. 그럼 저 끈은 아이의 한계일까 아이를 보호하는 걸까? 그런 약간 비슷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렇죠. 제목 자체도 딱 그게 부모 자식 관계를 비슷하게 유념하고 있죠. 네 맞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영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의 영웅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웅 서사 신화라는 이름의 플롯 2부 영웅 신화 영웅서사. 네. 신화를 얘기할 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거잖아요. 영웅. 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영웅에 관한 신화들을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영웅에 대한 신화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선 저는 처음으로는 영웅의 어떤 어원적 뜻과 그리고 영웅과 창세 신화에서의 어떤 동서양의 차이 그리고 영웅의 조건을 통해서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 영웅 신화들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부 노동자들 이제 논문 초록이잖아요. 초록. 제가 저번에 너무 막 횡설수설하고 이랬던 것 같아서 이렇게 짜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 논문의 초록은 이제 난 앞으로 이 얘기를 할 것이다 딱 찍고 가잖아요.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끊지 마. 뭐 이런 거. 네. 아니 끊어도 돼요. 이거 전부 얘기할 거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흥미로운 건 동양 서양 차이네요. 아 그러세요? 네. 어원에 대한 건 사실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왠지 재밌는 얘기 있을 것 같아요. 1장 영웅의 어원. 아 어원이 어원을 다 아시고 계시죠? 모릅니다. 영웅 그리스어로 헤로스. 헤로. 예. 헤로. 헤로예요? 장어입니다. 장어. 네. 헤로. 헤로. 어떤 의미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히어로랑 같은 건데 요즘하고 어감이 좀 달라요. 히어로를 그대로 읽으면 헤로잖아요. 네, 어떤 의미였어요? 네. 이제 그 지금하고 조금 좀 어감이 다른 게 건달이에요, 건달. 뭔가 수호지에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 건달은 아니고 보통은 이제 출신들은 왕이고 뭐 그런데 하는 짓들이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딱 수호지에 나오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거의. 영웅호걸 할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호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호걸. 약간 그 패기가 있고 이렇게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그 패기라는 말씀을 지금 또 아주 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패기란 말이 티모스예요. 티모스? 티모스가 그러니까 영웅은 티모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웅을 이제 표현한 말 중에 티모에이스 해가지고 티모스가 많은 이제 그런 형사들이 항상 붙거든요. 폐기가 많은.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기계가 많은. 폐기가 많은. 근데 이게 항상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쵸. 항상 사고를. 그렇죠. 그래서 길에서 비키라고 한 노인을 때려 죽이는. 그렇죠. 전형적인 그게 있고 그쵸.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음악 선생님 때려 죽인 사건부터 시작을 해요. 음악 선생님부터가 붙네요. 헤라클레스의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 옛날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영웅들은 집안이 좋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거기서 좋은 선생님들 붙어가지고 왕자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막 연주하는데 음정 틀렸는데 했더니 뭐 이 자식 하면서 때렸는데 죽은 거예요. 그
그 뭐라 그러죠? 그 플래처 선생님 누구죠? 그 네, 위 스플래쉬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뼈도 무출이죠. 위플래쉬와는 정반대로. 네, 위플래쉬. 그러니까 어. 이게 근데 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너무 주위 사람을 많이 때려 죽이니까 이게 맞아요. 네. 많이 죽여요. 그 자기 자식도 죽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설명이 헤라가 광증을 보내서 그렇다라고 어, 설명을 하기도 맞아요. 하는데 그거를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영웅은 티모스가 넘치는데 티모스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티모스가 뭐냐면은 플라톤이 나중에 전사 계급에 가져야 될 용기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끔 용기라고 번역을 하고 기계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용기란 말은 약간 다르고 그러니까 술 먹고 하는 약간 그거예요. 욱하는 성질. 욱하는 성질. 네. 템퍼, 템퍼. 그렇죠. 템퍼란 네. 말이 아주 정확합니다. 네. 히로익 템퍼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스 티모스. 신화를 번역할 때 히로익 템퍼가 영웅적 기질인데 영웅적인 욱함. 욱함이죠. 알겠습니다. 에너지의 압력이 일단 높다. 내압이 네. 굉장히 높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패기가 높은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은 고향을 많이 떠나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고향 떠난 이유가 다 주변 사람 죽여서예요. 아~ 거의 가다. 그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왕좌의 게임에서 네.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네. 클레간의 클레게인 집안의 그 마운틴. 이제 그게 전통적인 신화에서 보자면 사실은 영웅의 풍모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기질이네요. 갑자기 딴 얘기로 궁금한데요. 그러면 신화 속에서 영웅들은 기본적으로 잘 산다고 하셨잖아요. 거꾸로 잘 못 살죠. 그 헤라클레스가 뭐 가정교사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시면서 아 집이 잘 산다고요? 집이 잘 산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제가 떠올렸을 때 그 영웅서사에서 많이 느껴지는 느낌은 예를 들면 이집트 왕자 모세 막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출생의 비밀이나 있죠. 초년의 고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좀 잘 사는 집이 아닌 영웅들도 많이 있나? 이거 딴 얘기입니다만. 이건 출생의 비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따가 영웅의 조건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 이따가 나오는군요. 네. 미안합니다. 아무튼 네, 지금 영웅의 어원을 해로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패기를 네. 가진 어떤 용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욱하는 성질로 해석이 된다면 그 욱하는 게 진짜 네. 아무 일에나 욱하게 되면 범죄자잖아요. 그렇죠. 망나니죠. 네. 망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욱하는 어떤 범주가 다른 거죠. 아. 어떠한 길이 내가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 욱하는 성질에 어떤 능력까지 있어요. 정말 잘 때려 죽이는 힘을 네. 가졌던지 정말 무슨 검술을 가졌든지 화살 기술을 가졌던지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것에 내 힘을 쓸 것인가. 네. 그런데 그게 나아가서 어떠한 집단이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의 뜻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히어로라는 그쵸. 의미가 보호하고 봉사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되죠. 그런 식으로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의미가 네. 변화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대가 갈수록 옛날 그러니까 고대 서사시로 갈수록 네. 히어로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짐승에 가까운. 그러니까 에 하는 약간 그런 말 그대로 건달.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제 그 에너지만 넘치는 그거였는데 시대가 갈수록 점점 이 사람들이 도덕적이 됩니다. 시빌라이즈가 되는군요. 문명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블 슈퍼히어로쯤 오면은 아주 착한 사람으로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야, 그 이거 영혼서사 같은 경우 저는 옛날에 신화나 옛날 그 작법 같은 것들을 현대의 웹툰 작법이나 그 시나리오 작법에 적용을 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지금 캐릭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변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그 현대적인 의미에서 영웅성을 띠고 있는 캐릭터라고 한다면 그 튜머스 그 외부의 자극에 더 반응을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욕망의 압력이 높은 사람 이런 종류로 해석을 해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내부의 압력이 낮은 사람보다는 뭔가 압력이 높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이 내부의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또 계속 설명이 네. 되면서 나올 텐데 네네네. 영웅의 조건 중에서 신비한 출생이나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유리왕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네. 자기가 아버지가 일찍 어디론가 떠났어요. 엄마가 네. 자기를 뱃속에 그 임신한 상태에서 아비 없는 자식으로 계속 손가락질을 받아요. 근데 유리왕은 활 쏘는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요. 네네. 그래서 활 쏘는 기술을 어디든 막 이렇게 재능을 뽐내고 싶은데 그 재능을 뽐낼 때마다 아이고 쟤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 뭐 우리 지금 지붕을 뚫었다 뭐 내 독을 뚫었다 이러면서 자꾸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네. 어렸을 때는 이런 일들이 뭐 그런가 보지 하고 이렇게 별 생각 자각 없이 지내다가 사춘기 무렵에
이제 좀 장성했을 무렵에 그 빡친 거예요. 네, 왜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이런 소리를 자꾸만 듣지? 라는 생각에 자각이 생기면서 이제 뭔가 자기의 재능을 좀 더 뽐낼 다른 세계로 내가 나아가야겠다. 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따지는 과정이 항상 이 영웅들한테도 또 등장을 해요. 이렇게 출성의 비밀을 왜 나에게 안 알려주냐. 우리 아버지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네네네. 이런 과정이 생기게 되죠. 네. 내부적인 추진력이 없으면 이야기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비범하니까 이게 특출나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 특출나게 보여진 것을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쟤는 튀는 애. 맞아요. 네. 공동체가 네. 버거워해야 네네. 돼요. 네.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손가락질을 하려면 그 아이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그럼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로 접근이 되는군요. 그 내부에 있는 비범한 능력이나 네. 아니면 결핍. 네.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같이 가게 되죠. 지금 자연스럽게 영웅의 어원에서 네. 영웅의 어떤 요소 네.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로 자연스럽게 넘어왔거든요. 네.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출생의 비밀이나 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비범함 혹은 결핍으로 네, 온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우선 이게 순서가 제가 생각했던 순서랑은 좀 달라지지만 제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조용히 네. 따라갈게요. 네. 우선 그 제가 생각했던 순서대로 가도 될까요? 죄송해요. 난 아까 초로 얘기할 때 눈치챘는데 쩔들지 마. 죄송해요. 쩔들지 좀 마.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더 단축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네, 우선 영웅 신화에 있어서 동서양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네. 2장 영웅 신화의 동서양 차이. 특히 신화에 있어서 옛날 이야기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이야기의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네. 네, 창세 신화서부터 그게 드러나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요. 네네. 누군가가 나를 그 창세했던 어떤 신을 공격해서 죽였어. 그 때려 죽여서 굉장히 잔인하게 찢어 죽이거나 네. 이렇게 분해해서 죽이는데 옛날에 안락사가 없어요. 네, 근데 동양의 신화는 예, 네. 동양의 신화는 자연사예요. 오. 그냥 자연사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서서히 죽었다. 그러니까 신이. 예, 네, 이 창세했던 이 거대한 신이라기보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하고 창세 신화에서 네. 거대한 덩어리가 있어요. 네네네. 덩어리가 보통 거인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아, 거인이나 또는 티아마트 같은 네, 경우는 에누마일리시에 같은 건 여신이죠. 네. 근데 네네. 물고기 모양의 여신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죽으면서 그 거대한 존재의 거대한 빅원의 부분 부분들이 각각 뭐가 돼요? 세계가 되잖아요. 네, 해가 세계가 되고 돼요. 별이 되고 뭐. 근데 서양에서는 오리엔트 지방하고 서양까지 해서 그 중동하고 서양 쪽에서는 보통 네. 때려 죽이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때려 죽인 다음에 해체쇼를 해요. 네. 해체쇼. 네네. 네. 북구 신화에서도 참치같이. 네. 네. 근데 동양에서는 반고가 그냥 죽죠. 네, 반고가 그냥 죽어요. 반고가 중국에서 뭡니까? 반고라는 그 거대한 중국의 네, 창세한 그냥 거인. 어느 날 갑자기 이 반고가 눈을 뜨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갈라지고 밤과 낮이 바뀌면서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이 반고가 뭐 계속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뭐 반고 몸속에서 생긴 구더기나 이런 것들이 인간이 되고 그러니까 벌레 인간을 벌레에 이렇게 좀 그런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반고가 가지고 있던 이 머리털이나 이런 것들이 수풀이 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죠. 주로 자연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플롯이라는 것이 희박하다? 좀 약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갈등이 적죠. 예, 갈등이 적어요. 그냥 저렇게 되는 이유는 뭐 그냥 원래 그렇기 때문이야. 좀 남해요. 예, 네, 이 원래 이렇기 때문이니까 뭔가를 도전해서 니네가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영웅 신화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영웅 신화가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 그러니까 건국 신화 같은 것들은 그쵸. 특별하게 있지만 영웅이 굉장한 업적을 이룩해서 나라를 구했다지 나라를 새로 이렇게 건국했다. 뭔가 기존에 있던 세계를 파괴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했다. 이런 것은 희박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서사시가 없고 무속으로 가야 돼요. 무가로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영웅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근대의 몇몇을 빼면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영웅 신화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웅 신화가 희박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혹자들은 우리나라 그만큼 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다 납득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저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기장수 우투리, 아기장수 설화라는 아~ 이 설화를 듣고 나서 아기장수 쪽 가면은 좀 활발하죠. 네, 이 설화를 듣고 나서 뭔가 제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웹툰으로도 연재가 되고 있죠. 카카오 쪽에서 네. 이재원 작가님이 글을 쓰셔서 우투리라는 만화가 연재가 되고 네. 있는데 그게 이제 아기장수 네. 설화라고 하죠. 아기장수 무슨 얘기인데요? 이게 가난한 평민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날개를 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날개를 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이 아이가 너무나 비범하니까 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두려움을 갖고 이 아이를 죽였다는 아기 장수 설화와 또 우투리 신화는 이성계가 나와요. 아, 이 우투리는 그 산으로 이 자기의 비범함을 깨닫고 곡식을 많이 그 가지고 산으로 도피해서 나라를 좀 전복시킬 계획을 이렇게 꿈꾸고 있는데 이성계가 그걸 눈치채고 이 우투리의 엄마를 깨어내어서 우투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우투리를 죽인다.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싹을 다 뭔가 이렇게 영웅의 떡잎을 다 잘라버리는 신약성서의 헤로데 부분 에피소드와 일치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헤로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어원에 있어서 영웅이라는 거랑 많이 같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이다라는 네, 티모스가 맞아요. 너무 있으면은 네. 이게 문명 안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네. 날개의 형태로 네. 갖고 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특별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한국의 어떤 조선의 유교 사상 같은 경우 네. 명분을 중시했잖아요.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농민은 농민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네, 절대로 너희가 가진 명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모두를 다 각인시켰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을 훨씬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대화 시기를 좀 굉장히 뒤늦게 겪게 됐죠. 그것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자각보다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많이 싹텄던 때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네. 지금도 분위기 해치는 사람들 치면 안 된다. 네. 네. 네, 맞아요. 네.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작법에서 재밌는 부분은 티모스가 있다라는 게 고대 서사시 네. 그리스 서사시 쪽의 전통이라면은 이쪽은 그거를 티모스가 있다고 하면 뭐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시각적인 효과로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있다. 네. 그러면 네.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있거나 비늘이 있다 그러면 저놈 시키는 나중에 탈을 낼 녀석이다. 네. 음악 선생을 때려 죽이고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놈이니까 해치우자. 그게 그 아기장수 설화가 제일 많은 데 중에 하나가 제주도예요. 그렇죠. 네. 제주 민담 보면은 네. 제주 목사가 내려오는 숨은 목적 중에 하나가 아기장수 나오면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기장수 설화라는 게 그 여러 종류의 설화를 묶는 하나의 용어 장르예요. 네, 장르. 네, 네,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기장수 설화라는 장르 안에 네. 우투리란 설화가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것도 있고 아, 예, 예. 남부 지방에 그게 많이 흩어져 있더라고. 그 네, 그게 설화가 가장 네.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제주도. 제주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그 한국의 중앙 집권화가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때려 죽였느냐 네. 그거를 보여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싹을 자르자. 그러면 비범한 그 튜모스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네. 종류의 아이들을 아기장수라고 여기고 네, 그걸 죽이는 종류의 장르가 있는 거구나. 네, 네. 헤로드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러네요. 이코 같네요. 이코. 플레이스테이션의 이코를 네. 보면 아주 가끔씩 머리에 뿔을 달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죽였군요. 예, 머리에 뿔을 달고 태어나는 아이는 그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는 부족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그 애가 네. 뿔을 달고 있는 상태로 그 마녀의 성에 제물로 받쳐져서 어떻게 성장해서 살아남아서 그 뿔이 결국은 부러지느냐까지 가는 얘기거든요. 되게 비슷한 네. 영혼이 있네요. 저도 굉장히 여기 많이 네. 아기 장수 첨언을 하면은 그 이성계가 뭐 저기 남부 해안가에 오는 네. 그 왜구들을 무찔렀잖아요 역사상으로. 네. 네네네. 그때 이제 10대 후반에 뭐 외장에 뭐 목을 화살로 쏘아 맞췄다. 입이죠. 입. 네, 그러니까 온몸을 철갑을 했기 때문에 네. 유일한 약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 해봐라. 이제 뭐 쏘아서 맞춘 그런 이제 역사적 일인데 그 일본 장수 이름이 이제 아기발도예요. 예. 아기발도. 네, 아기발도. 그 아가바토르라 불리는데 근데 재밌는 게 그 바토르라는 말은 또 몽골어예요. 영웅을 뜻하는 장수의 뭐 붉은 영웅이란 울란바토르 아기 장수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아기 아기발도 이제 이게 아기 장수란 말인데 일본군을 지휘했다란 말에서
어쩌다가 또 이렇게 또 뭔가 이 중앙 집권에서 멀어진 이런 민중들이 뭐 외국이랑 또 결탁하는 세력이 또 되었나라는 또 상상을 또 할 수 있고. 야, 다양한 종류의 상상을 촉발하는 네. 혼합된 형태. 그렇죠. 이게 고려권에서 일본어라든지 몽골어라든지 이게 혼재돼가지고 재미난 또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아기장 수설을 한 것 자체가 워낙 끔찍한 얘기다 보니까. 그렇죠. 유아 사례, 영화 사례가 네. 가장 고어하네요. 그러니까 예, 엄마가 죽였다는 얘기도 어떤 데서는 이 그 마을에 어떤 바위에 예, 깃든 보통... 어떤 그 문양을 보고 엄마가 이 아이가 비범하다는 걸 깨닫고 공동체에 그 위기를 가져올 거라는 생각으로 바위로 이렇게 짓이겨서 네.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자국이 남아있는 거다라는 이러한 민담도 예, 설화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오이디푸스 왕이 태어났는데 죽인 거예요. 네. 갖다 버린 게 아니라 신탁을 받고 버려야지 영웅설화가 나오는데 죽이면서 끝난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민담이 된 거죠. 예, 이렇게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그 떡잎을 살려줄 기회조차 마련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그 패기나 의지나 있었고 이런 것들은 있었으나 그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영웅적인 영웅 캐릭터들이 없었던 게 아닐까. 일종의 가설입니다. 학자로서의 홍난지 선생님의 가설을 네, 정리를 가설입니다. 해보자면 네. 네. 설득력이 있네요. 네, 설득력이 네. 있네요. 기본적으로 그 민족성 혹은 어떤 집단의 문화권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분위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자연현상 여러 가지 뭐 어렵고 험난한 역사 속의 맥락 속에서 공동체의 존속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웅의 싹이 애초에 죽는 방향으로 많은 것들이 벌어졌다.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수호지가 한국에서 안 됐잖아요. 네. 옛날에도 맞아요. 잘 들어오지도 않고 안 됐고 네네네네. 그리고 그 유일하게 그런 쪽에 비슷하게 얘기를 쓴 게 홍길동전인데 쓴 맞아요. 사람 죽잖아요. 네. 맞아요. 네. 쓴 사람 자체가 네. 나가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홍길동도 이룩한 율도국이란 자체도 애초에 자기가 체제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 구조, 사회 구조를 되게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도국 자체도 그냥 왕이 있고 맞아요. 네. 이러한 것의 답습이라는 점에서는 대부분 새드엔딩이에요. 네. 인걱정도 죽고요. 이명희 네. 선생이 한 네. 그것도 이제 인걱정이란 영웅이 이제 꺼져가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유일하게 그러니까 조선의 3대 도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역사에 기록이 있던 사람 셋이 홍길동, 인걱정, 장길상인데 네, 그렇죠. 이제 그중에서 장길상 얘기만 요즘에 와가지고 황성 작가님이 직접 쓴 거고 현대에 왔으니까 장길상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길상만 안 맞아 죽거든요. 홍길동도 안 맞아 죽긴 하지만은 홍길동 누가 죽잖아요. 아니에요. 율도국 그러니까 홍길동 건설하고 누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누가 죽죠. 홍길동이나 장길상은 잡힌 기록이 없는데 인걱정은 잡힌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인걱정 얘기만 생산이 됐다. 홍길동은 잡힌 기록은 있는데 죽은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해하고 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주 즐겁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방해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하시죠. 계속 하시죠. 네. 이번에는 영웅의 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죄송해요. 잠깐 딴 얘기인데 네. 진짜 흥미진진했어요. 아 한국과 외국, 한국하고 지금 서양의 네네. 영웅 설화를 비교하신 네, 거잖아요. 네. 동서양을 비교를 한 건데 특히 우리나라. 일본이나 중국 쪽의 것 그 영웅 설화도 우리나라처럼 네. 그런 식으로 좀 애초에 싹이 잘려서 별로 없나요? 중국에는 동이족 계열의 그 영웅 얘기도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서서히.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영웅들도 왕에게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에게 쫓겨나요. 계속. 네. 쫓겨나거나 예, 배척당하거나 그래서 뭔가 그 주류에서 빗겨나서 비주류의 삶을 살다가 쓸쓸히 죽어가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이 타임에 저는 이제 창작하는 분들 입장에서 영웅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 이야기 하고 싶어 히어로 만화 그리고 싶어 하면 꼭 뭔가 무슨 수트를 입히고 뭐 맞아요. 어떤 능력을 부여하고 전능력을 주고 근데 그 이야기 본질상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제를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네네. 그런 템퍼스 뭐라고 했죠? 투머스.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봐서
그 내 안에 있는 네. 티머스가 혹시 뭐가 있을까? 맞아요. 근데 거에... 그거를 잘 따라가면 네. 예전엔 빌런으로 그려야 될 캐릭터가 영웅으로 나오는 얘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런하고 네. 히어로는 옛날로 가면 옛날로 갈수록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빌런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찌질했어요. 네. 찌질하고 못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빌런은 네. 히어로가 너무 쉽게 물리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히어로의 호적수는 다 히어로였어요. 그때도 트로이 전쟁 얘기 보면은 아, 그렇죠. 적도 히어로예요. 네네. 그렇네요. 히어로들끼리의 싸움. 이 네.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산책자분들이 그런 히어로 만화를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스파이더맨 그 홈커밍에서도 네. 빌런이랑 히어로가 한 끗 차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인상 깊었어요. 네네.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심지어 그 마이클 케인이야. 그렇죠. 원조 배트맨. 거기다 심지어 버드맨도 있어. 그렇죠. 아 이건 진짜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빌런이냐 주인공이냐. 그러니까 빌런이 원래 아 맞습니다. 이게 답니다. 예. 빌런이 원래 히어로하고 차이가 없어야 재밌어져요. 네,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창작법 중에서 주인공을 가운데 두고 스토리를 쭉 써나간 다음에 완결까지 가고 나서 어떤 식으로 탈고를 하냐면 그 악역을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다시 써요 이야기를. 그 두 가지를 교차시켜서 탈고를 하면 확실히 재밌어지는 게 있어요. 되게 귀찮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히 좋아지는 방법이거든요. 그 제일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콜레트럴 영화 있었잖아요. 아, 네. 콜레트럴도 그렇고 거기 페이스오프도 그렇고 네. 빌런하고 히어로하고 거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총을 겨누는 장면들이 네. 아주 재밌는 네. 메타포로 되게 잘 쓰이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나올 수 있으니 네. 한국은 조건을 얘기해 주세요. 영웅의 네. 조건이 뭔가요? 홍란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 뭐죠? 네, 영웅의 조건을 이제 이야기해 볼까요? 쓸데없는 네. 주소가 자꾸 달고 있네요. 우선, 영웅의 조건. 네. 빠밤. 네. 빠밤. 3장 영웅의 조건. 네, 첫 번째로는 신비한 출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짜증나셨어. 네, 우린 아니 괜찮아요. 호랑이 지금 짜증났어. 아 저요? 조용히 좀 해라 말면서. 우리나라 신화에서 그 알에서 태어나는 모티브들 많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박혁거세랄지, 네, 뭐 알에서 태어나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네. 진행하려는 홍란지 선생님과 반해하는 네 명. 홍란지 선생님 이렇게. 네, 네. 그 네 명의 남자 아이들 장애물을 막 해치면서 플롯이죠 일종의 요즘 플롯이죠 저희가 고통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신화에서 알에서 태어나는 모티브들 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네. 그 왜 알에서 태어나는지 혹시 이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알을 깨야 되니까. 아 그런 것도 이유될 수 있죠. 네네. 네. 기본적으로 깨야 되고 부화된다는 그 메타포가 네. 되게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알이라는 그렇죠. 메타포가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그거는 그냥 인류 종족의 공통된 상징 체계잖아요. 알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동이계, 아, 동이계의 어떤 큰 특징, 우리나라의 어떤 선조들의 그 계통을 이렇게 축 추적해 보면 동이계라고 하잖아요. 활을 잘 쏘고 새를 숭상했던 이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를 숭상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단군 왕검 신화에서도 그 하늘을 관장하던 신의 아들이 내려와서 곰 웅녀와 결혼을 해서 단군 왕검을 출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이 하늘 기상학에 대해서 굉장히 하늘을 굉장히 숭상했던 민족인 거죠. 아무래도 농경이니까. 네, 농경 민족이니까. 예예예. 예. 그랬는데 거기서 소떼에서도 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새라는 어떤 상징적인 이 동물이 하늘과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과 우리를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바 양산형 같이. 여기서 잠깐 동의기회라고 하면 네. 그냥 훅 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동의기회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범주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애매한가요? 네. 어려운. 죄송합니다. 넘길게요. 동이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신화까지 넘어가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되게 배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아, 최근에 김진명 씨 소설 중에 그 문자 글자 전쟁인가? 네. 한자 전쟁인가? 뭐죠? 문자 전쟁. 문자 전쟁. 좀 저희 보니까 조금 너무 거칠게 얘기하면 약간 몽골. 리안 느낌 아닌가요? 몽골리안하고는 좀 더 달라요. 그래요? 예, 몽골리안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계속되는 오답. 그러니까 동이계통은 중국에서 그 왜 치우 전쟁이라고 하죠? 그 뭐죠? 그 황제와 예, 염제 황제와 염제 신농 씨가 싸웠던
탕록대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화의 네. 시대와 그 역사의 시대로 시대. 넘어가는 기점에 있는 이 대전인데 여기에서 동이계통이 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유가 패하는데 그 치유의 그 후손들이 동이계통의 그 사람들이 민족성을 가졌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아. 이들이 그래서 중국 대륙으로 밀리다 보니까 동쪽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아주 동쪽에 밀렸던 데가 바로 우리 한반도 지역이라는 거죠. 치유 천황 얘기까지 가게 되면 이거 이제 그 환 얘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약간 네. 복잡한데 지뢰밭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베트남은 염제가 직접 내려와서 건국했다라고 자기네 건국 신화가 있어요. 또. 네. 네. 그래서 그 동이계통 우리 단군왕검에서 아시아 전체적인 신화긴 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동이계통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를 따았다는 풍습이 있어요. 변발. 변발의 특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 단군왕검이 이 한반도 쪽으로 내려와서 많은 그 부족들을 거느릴 때 알려줬던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머리를 땋는 기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풍습들이 공통되는 점이 많아서 이들이 아마 그런 전쟁에서 밀려난 동이계통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고 머리를 땋는 풍습을 가진 농경민족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했네요. 하지만 영웅은 없는 영웅도 있으나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네. 네. 동이계통의 그 영웅들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신화에서는 동이계통을 다 밀어낸 자기네들은 그거를 이겨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이계통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죠. 예. 네, 제 질문 때문에 잠깐 재미없는 얘기가 됐고요. 다시 재미있는 홍남지 선생님 얘기로 돌아가자. 재밌었는데. 참고로 조건 다음에 어떤 거죠? 쭉 한번 잊어버렸어요. 조건 다음에는 예, 이거 영웅의 조건 다음에 뭐죠? 영웅의 조건 다음에는 이 영웅 신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주제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볼까 했죠. 아. 네. 어, 저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이 영웅의 아깝다. 조건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사례들로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뭐 얘에 대한 영웅 이야기랄지 뭐 페르세우스나 뭐 이런 얘기들. 아까 그 전쟁에서 진 동의 계열 네. 약간 뭔가 생각나는 것 중에 이 패배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은 네. 뭔가 산해경을 통해서 요괴로 재탄생된다거나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네. 이게 사실은 약간 애매한 게 그 무가나 이제 네. 창세신화 쪽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지도하고 좀 애매하게 다른 지도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뭐 뭐 뭐 만주를 네. 뭐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유구하고 또 오키나와 쪽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아, 유구 예. 네네네. 중국 남부하고도 네. 묘하게 연결이 돼 있고 아무튼 그 묘하게 공통되는 요소들이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는 흩뿌려져 있어요, 상당히. 그렇죠. 상당히 이것도 네. 흥미로운 소재죠. 네. 흥미로운 조건이 뭔가요? 네, 그래서 영웅의 조건은 뭔가요? 이 새를 숭상했던 동이계통의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갔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새를 숭상한 민족이라서 우리 고구려 시대 때 벽화를 보면 삼조고가 그렇죠. 그려져 있거나, 그리고 금관 여러분들 그 경주 같은데 공주 같은데 가서 고분을 들어가 보시면 금관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금관에 세워져 있죠. 세로로. 나온 네. 출장 네. 이게 무슨 모양인 줄 아세요? 그거요? 생선가시. 새 깃털.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새를 숭상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일수록 새 깃털을 꼽아서 네. 새 깃털을 이렇게 세 개를 꼽았대요.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거를 상징화하는 어떤 그런 그 뿔 모양의 네. 그런 금관을 썼다고 해요. 아, 생선가시가 뭐냐? 진짜 무식하다. 방금 보셨어요? 비웃는 거? 피식하면서. 안 비웃었어요. 바로 새 깃털인데요. 이러면서. 아, 나 여기서 갑자기 이말년 그림체로 이말년 작가님 그림체로 변신해도 돼요? 유치원 선생님 같은 표정으로. 와장창 해보고 싶다. 죄송합니다. 아유. 툭탁툭탁 형범. 무당탕탕.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웅의 조건은 잠깐만 영웅 첫 번째 네. 조건이 새 깃털이에요? 신비한 출생입니다. 좀 답답하죠 저희? 아니요, 네 재밌습니다. 신비한 출생이었고 신비한 여기서 신비한 출생이라는 신비의 의미에는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도 있죠. 알은 신비한 출생의 한 가지 특징인데 네네. 그게 이제 한국적인 특징이라는 네. 말씀하신 네. 거고 네. 예. 그렇죠. 유리왕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비범한 출생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사생아가 태어난 거니까요. 최소한 사생아. 네,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평범하지 않다. 알이나 날개 아닐 거면 네. 최소한. 이해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자, 두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지만 기적적으로 구조된다. 나무꾼에 의해서 구조된 오이디푸스도 있고, 그리고 아틀란테는 암곰의 젖을 먹고 자라죠. 네. 그렇죠. 네. 이 아틀란테도 딸이라는 이유로 버려져요. 바리데기처럼. 근데 이 아틀란테가 그래서 누구야? 아틀란테는 엄청 잘 뛰는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여성 영웅이에요. 여성 히어로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틀란티스랑 네. 관련이 있어요? 아니요, 가는 게 없어요. 진짜 무식하다 나. 아틀란테. 아틀란테. 나 어디 가서 아틀란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양쪽에서 지금 네. 두 분이 저를 보면서 무슨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멍 되게 바보 같은 아이를 가르치네요. 아니, 저도 엄마, 저도 같이. 잘 몰라요. 이게 그리스 이름이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예, 네, 비슷한 게 너무 아틀란테가... 많아서. 아틀란테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으려고. 파워풀한 네. 여성분인데 그리스의 그래가지고... 여성 히어로인데 네. 파워풀하고 잘 뛰고 남자들하고 같이 어디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 멧돼지 사냥도 하고 여러 가지 퀘스트가 있을 때 남자들하고 같이 들어가요. 네. 근데 처음부터는 같이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틀란테가 네. 버려지면서 이거 얘기해도 돼요? 너무 좋아요.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틀란테는 어떤 그 버려졌던 여자잖아요. 아니, 네. 그래서 이 산속에서 자라게 되면서 이 산속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자라요. 자기의 어떤 잘 달리 남성보다 훨씬 더 피지컬이 좋았던 이런 것들이 버려졌는데 행복해요. 그 사회 구조 안에서는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무래도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네. 너는 여성스러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요받았을 수 있는데 사회 구조 바깥에 버려졌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능력을 펼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어릴 때부터 힘도 세고 남성 어느 남성들보다 달리기도 빠르고 네. 이랬기 때문에 이 아틀란테는 이아손의 황금 양피의 모험 때 나도 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여성이 끼어 있으면 분란을 일으켜 그러면서 거절당해요. 황금 양털에 결국 같이 가지 못한 같이 거죠. 가지 못해요. 그 황금양털 네.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서 분격이 없어가지고. 네, 그럼 그런데... 황금양털 얘기는 어떤 부분이 핵심? 아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 황금양털 네. 얘기는 뭐가 재밌냐면은 이게 그 나중에 정리된 신화예요, 말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히어로들을 모아서 어벤져스를 만들려고 맞아요, 했던 게 맞아요. 이제 그 아폴로니오스였을 네. 건데.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황금양털 신화에 다 나오잖아요. 거기. 아르고나우티카죠. 네. 네. 아르고 영웅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는 왜 빠졌대? 누구는 왜 빠졌대를 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틀란테는 여성이라서 안 되고 그렇게 들어가거나 헤라클레스는 갔다가 중간에 길을 잃거나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일단 그 시대 사람들 다 모으긴 해요. 네네. 혹시 이아손의 황금양털 모험이나 아르고호의 모험 이 뒤쪽에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얘기 안 해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어벤져스. 근데 사실은 어벤져스 다 보면 재미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따로 찾아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버려졌다가 다시 구조된다. 네. 로블루스 레무스도 로마 건국하기 전에 늑대들의 젖을 먹고 자랐죠. 네, 그런 식으로 네. 많죠. 그러니까 아틀란테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무튼 이 아틀란테가 활약하게 된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 같은 경우에는 참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참 그 기분이 약간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처음에 이아손의 황금 양피의 모험에서 배제당했던 거는 여성이 있으면 분란을 일으켜 그쵸. 남성들이 많은데 여성 하나 있으면 그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이유를 됐는데 그런 식으로 네,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서 어떻게 픽업이 됐냐면 어떤 한 유부남이 반해요. 그래서 이 아틀란테를 끼워주는 거예요. 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참.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틀란테가 아무리 능력이 좋았어도 누군가에게 남성이 이 주류의 어떤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구나라는 점에서 아틀란테는 그 신화 속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설명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죠. 어떤 식으로 속상하네. 예,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묘사가 되는가. 예, 그럼 이 아틀란테의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그 신화 속의 여성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영웅이 어떤 식으로 여성 영웅은 어떤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지금 두 개 나왔어요. 네. 기이한 출생. 네. 그다음에 버려졌으나 다시 구원된다. 네네네. 기적적으로 네. 구조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웅은 이른 시기에 세상의 과업을 깨닫게 되죠. 아하. 그 과업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어떤 그
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튈 수밖에 없는 능력을 네. 가졌기 때문에 네. 이런 과업을 뭐 자이든 타이든에 의해서 깨닫게 돼서 그 공동체에서 밀려나게 되죠. 네. 네. 그때 죽음으로 밀려나면 아기장수서로 한국 쪽이고 그쵸. 이제 이 공동체 밖으로 과업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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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가면은 이제 서구 서구 쪽 궁에도 뭐 기이한 출생과 네네. 뭐 과업을 깨닫고 버려뒀는데 구해지는데 네. 뭐 죽음으로써 마무리되는 맞아요. 그것도 네. 그렇고 궁에는 구해지는 것 자체가 네. 구해지는 것 자체가 중앙집권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때. 네.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앙집권이 네. 강할 때는 아기 인체로 그냥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렇죠.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체제를 위협을 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궁에는 무너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 좀 움짝달싹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되게 된 거죠. 재밌네요. 네. 이마저도 네. 왕건에게 계승하게 되는 뭔가 그렇죠. 비교로 돼버리는데 네. 비교에서 좀 예 좀 무너지는 어렸을, 그런 역할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과업을 깨닫는다. 네. 재밌는 게 몬스터의 요한이 이래요. 맞아요. 네, 되게 신기하잖아요. 최강 빌런이고 가장 무서운 그렇죠. 존재로 나오는 괴물 자체의 몬스터의 요한이 지금 말씀하신 기이한 출생 버려졌다가 5.11 킨더하임에서 구조되고 네. 그 어린 시절에 인류 인간에 대한 자기의 과업을 깨닫잖아요. 네. 야, 재밌네. 그럼, 그러니까 빌런이 영웅 신화를 비틀면은 빌런이 맞아, 잘 나와요. 네. 결국은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네. 그 과업을 깨닫는 순간 나는 막장으로 가겠어. 네. 그냥 아니면은 선택의 뭔가, 갈림길을 그쵸. 놓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쓰고자 하시는 청취자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야기를 쓰실 때 매력적인 악역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지금 이 영웅의 기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같은 원리로 영웅과 빌런을 같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쌍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웅적인 아니 그러니까 매력적인 영웅도 또한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배트맨이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슈퍼맨이 인기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구도가 왼쪽에 홍란진 선생님 계시고 네. 오른쪽에 김태환 작가님 계시거든요. 네. 이 두 분이서 이 주거니 박거니 하면 설명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방해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아니에요. 전혀. 발목 잡기 세력입니다. 저희 모두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홍란진 선생님을. 자, 홍란진 선생님이 목표한 그 목차대로 갈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네, 꿋꿋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번째 영웅의 조건은요. 네네. 영웅은 어린 시절부터 비상한 용기와 지혜를 소유하고 그 능력을 선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예를 들자면 아까 잠시 초반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리왕의 경우 네네네. 유리왕은 아빠인 주몽 왕의 어떤 네. 피를 이어받아서 활을 굉장히 잘 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활 쏘는 재주를 좀 어떻게든 펼쳐 보이기 위해서 활을 계속 쏘면서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 삼국유사에 적혀 있는 어떤 한 사건이 터져요. 이 유리왕을 이렇게 그 트리거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아, 유령 빡치게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어떤 동네 아주머니의 그 항아리를 깨게 되는 그쵸.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드렐름 테리죠. 네, 근데 이게 정말 그 비범했던 능력인 게 구멍이 딱 뚫려서 물이 착착착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욕을 하고 이 저 아비 없나 막 이러니까 네. 아, 그럼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다시 그 구멍을 막아요 활로. 활로 막아요. 네. 되게 중국 이렇게 무협 같다. 묘사가 돼요. 네 그런데 어찌 됐든 아주머니가 굉장히 욕을 하죠. 너는 아비가 없이 자라서 저렇게 망나니구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아준다고 기쁜 게 아닌 거죠. 네. 네. 그렇죠. 욕을 하게 되는 거죠. 화살 바퀴치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그냥 욕먹고 말았을 이야기인데 유리왕이 그날따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지 네. 매번 들어왔던 얘기지만 그날따라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께 네, 어머니께 계속 따지죠. 어머니 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엄마도 속상한데. 네, 엄마도 속상한데. 그리고 엄마도 언젠가는 예, 네, 언젠가는 이 아이가 컸을 때 네.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신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 그쵸. 공개를 하지 않았던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아빠 명 한번 갖고 있었는데.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아빠를 찾으러 갔을 때 주몽왕이 그 신표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내 아들이라면 분명히 나처럼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너 나한테 능력을 한번 선보여봐. 이렇게 어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유리왕이 주몽을 만났을 때 네네. 어떠한 비범한 능력을 펼쳐 보이냐면요. 쓰여진 대로 읽겠습니다. 면접이거든 면접. 몸을 날려 공중으로 솟구쳐 창으로 비춰드는 햇빛을 타는
신성한 능력을 유리왕이 보여줬다. 어, 왜 안 웃으세요? 속 붙여서? 햇빛을 타고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햇빛을 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그냥 한번 제주 넘었는데 그날따라 햇빛이 따사로웠겠지 라는 아~ 능력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드님 증거를 보여줬든지 덤블링을 한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제가 너무 유리왕의 이런 어떤 신화를 너무 폄하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햇빛을 타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몽이 그때 얻어놓고 있던 두 아들이 약간 못마땅했을 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백데이터들이 있는 가운데 네, 배경이 있는 가운데 비주 뭐 이런 애들 네 아야, 얘는 어, 너무 좀 그래. 비범해 보인 거죠 새로운 뉴페이스니까 좀 더 신선해 보일 수도 있고 이거 한국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썼던 거예요 사실은 그 예전 드라마 같은 경우에 회장의 배다른 아들이 뒤늦게 적자들 사이에 등장을 해서 다시 기업을 살린다거나 많은 분들이 그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요즘에 나오는 현대적인 좀 세련된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그런 비범한 능력을 갖지 않고 좀 평범한 주인공을 주인공 삼아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비범한 능력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고 노력하는 재능일 수도 있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재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얻는 재능일 수도 있어요. 네. 무기를 얻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특별한 거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재능. 맞아요. 멋지게 내 각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포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작가들은요. 슬램덩크의 안경 선배 준호 같은 사람 있죠. 네. 그 안경 선배 같은 사람도 몇 년 동안 묵묵히 노력해 왔다는 재능을 비범한 재능처럼 포장해서 영웅 같은 연출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페르세우스 같은 경우는 이 비범한 능력을 님프들에게 의해서 뭐 투명망 뭐 이런 투구 뭐 이런 것들 뭐 신발 이런 것들을 얻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해리포터 떠올리시면 지금 거의 모든 영웅의 구조에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영웅의 조건을 얘기하면 영웅은 성인이 되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거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어낸다. 결국은 이루어낸다. 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건 발이 되기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를 건설하는 건 뭐 테세우스 같은 경우 많은 영웅들이 그렇게 해왔죠. 네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영웅은 독특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죠. 영웅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신으로 승격되고 되거나 뭐 별이 되거나 뭐 이렇죠. 근데 동이계 신화의 영웅인 예 같은 경우를 제가 예로 한번 사례로 들어보면 예를 예. 이 동이계 통의 영웅인 예라는 영웅이 있어요. 그루비안 이름이네요. 네, 예. 네. 예란 영웅이 있는데 이 예의 부인은 항아예요. 동양 신화에서 항아 는 달의 여신이죠. 네, 두꺼비가 된 달의 여신. 자, 그런데 이 하늘의 명장이었던 얘는 활을 잘 써서 동이 계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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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하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아홉 개의 태양을 격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도 배경 또 다른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이렇게 하늘님의 아들은 열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열 명의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가 내가 먼저 나갈래 하면은 얘가 나갔을 때 해가 뜨는 거고 두 번째 그 다음 날은 그 두 번째 아이가 나가서 해가 뜨는 건데 어느 날은 얘네들이 싸움이 나서 열 개 해가 동시에 떠버린 거예요. 원래 한자에서 열흐를 뜻하는 순자라는 한자가 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와, 진짜 박식하시죠. 그러니까 열흘이 한 단위였던 거죠 그때는. 대박. 박식하다.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 네, 그러니까 마침 아무로가 첫 출격하는 날 자쿠 10기가 동시에 나온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늘님이 그 가뭄이 이 현생의 땅에서 가뭄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늘의 명장이었던 얘에게 너 저기 땅 밑으로 내려가서 이 태양 좀 하나만 뜨게 좀 어떻게 해봐라. 전등 좀 끄고 와라. 네, 이렇게 했는데 이 하늘님은 이 얘네들을 잘 달래라는 의미였나 봐요. 근데 네. 얘는 이 아홉 개의 태양을 모두 다 쏴버리고 하나의 태양만 남겨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갑자기 동시에 아홉을 잃은 이 하늘님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서 얘 이놈 하면서
애들 좀 조용히 시키고 와. 그랬더니 다 죽여버린다. 네, 네. 그래서 이 땅으로 얘를 쫓겨내보 내려보내죠. 아, 네. 그런데 이 쫓겨내려간 이 땅의 가뭄으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서 괴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때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요 임금이라는 임금이 아, 저 괴물들을 어떻게 해서든 가뭄으로 나타난 이 괴물들을 퇴치해야 되는데 내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하늘에서 쫓겨내려면 예라는 명장이 있더라. 그래서 이 명장에게 다시 한번 그 과업을 내려요. 예야 이리 와라. 예야 이리 오라. 아, 나 작가님, 작가님 같은 계획을 하고 앉아있어요. 저 지금 엄청 참고 있어요. 예 하고 왔죠. 아, 네? 김창호 작가님이 할 내용을 지금 예 하고 왔어요라고. 아, 진짜 미치겠다 내가. 아, 김태건아이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독되는. 아, 되게 분위기 좋은데요, 왜? 돌겠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 가뭄으로 태어난 괴물들을 퇴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의 신 하백의 아내인 복비를 만나서 아름다운 불륜을 저지르죠. 그냥 들어올 수 없어요. 영웅들은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영웅의 요건인가요? 네, 네. 불륜. 아, 왜 네, 그러냐면은 각각의 집안마다. 우리 집안에 뿌리는 영웅하고 다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유명한 네. 영웅이나 제우스가 제우스, 그렇게 많이 바람피고 네. 다닌 얘기도 있죠. 제우스가 막 네, 그러니까 제우스 여러... 바람핀 얘기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네. 바람피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제우스의 다이소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네. 소리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신들을 믿던 부족을 통합을 할 때 여신들을 와이프로 붙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 딸로 붙여주거나 딸로 붙여주거나 네. 가족으로 네. 붙여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오리진이라고 믿고 있는 신화나 계보를 적대적 M&A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 맞아요. M&A죠. M&A예요. 네, 와, 인수합병을 하듯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해신 강해신 하백은 용의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백이 잠시 강들이 계속 강물이 흐르잖아요. 네. 그래서 복비를 떠나 있던 차에 복비를 만나서 얘와 그 사랑을 나누게 되고 복비. 그것을 또 하백에게 들키게 돼요. 그래서 얘가 하백이 막 넌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나는 예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화살을 쏘아서 되게 네. 하백의 신랑. 네, 하백의 눈 하나를 멀게 만들죠. 나도 그거야.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 그 복비를 또 떠나서 오는 길에 서왕모를 만나네요. 아, 그 다음 불륜인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서왕모를 만나서 불륜. 서왕모는 누군가? 그 왜 서유기에서 복숭아 밭을 관장하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서왕모가 뭐 창세 신화에서도 등장하기도 서왕모가 하는. 서왕모가 그러니까 그 약간 끝판왕 거라고 해서 예, 약간 여신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끝판왕. 그. 예. 그리스 신화라면 데메테르라고 해야 되려나요? 데메테르, 그,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네. 데모신이에요 말하자면. 네. 데메테르기도 하고 헤라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신의 그 총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이 서왕모가 가지고 있던 그 신선하고 아주 묘약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영약을 주게 돼요 얘에게.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너는 평생 죽지 않는다. 어허. 신격화된다라고 해서 그 영약을 들고 아 아내 아주 내가 정말 예쁜 아내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또 저질렀으니 우리 아내에게 점수 좀 따야지 라고 해서 이 영약을 아껴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먹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겠다. 네. 그래서 아껴 왔는데 그래서 예, 길일에 이거를 내 아내와 같이 마셔야지 하고 아내에게 아. 알려줬어요. 이거 네. 내가 영약으로 받은 건데 우리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대. 내가 길이를 받아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네. 라고 하던 차에 항아가 혼자서 몰래 궁금증에 마셔버려요. 먹튀. 네. 먹튀를 해버려요. 먹튀. 그래서 먹튀를 해서 이걸 다 난 조금만 마시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만 다 마셔버렸네. 제 아내가 어제 치즈케이크를 그렇게 먹었죠. 제가 퇴근하는 걸 기다리지 않고.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저는 이글, 상상만 이글. 했는데도 화가 나 있어요. 이를 갈고 싶은. 왜 맛있는 걸. 네, 그래서 계속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혼자서 달로 도망을 가요 항아가. 그래서 어떤 이 당시에 항아가 도망가게 되는 것도 현대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성이 욕망을 갖는 걸 납득할 수 없는 이전의 이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 먹어? 혼자서? 네, 욕망을 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래서 두꺼비로 변하게 되는 것도 항아가 굉장히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고 유명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두꺼비의 모양으로 변신하게 되고 네. 달에 가서 숨게 된다. 그래서 얘는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내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그냥 이 땅에서
활쏘는 재주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요.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아, 그런데, 보스파거를 넣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활쏘는 기술을 전수하게 되는데. 그래서요? 네, 얘는 홀로 그 이승에 남아서, 그러니까 하늘이 아닌 현세의 땅에 남아서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는데요. 이 제자 중에 수제자가 있었어요. 얘의 활쏘는 기술을 네. 아주 잘 전수받아서 얘만큼 잘 쏜다. 하지만 어. 아직 얘를 따라잡기에는 모자라다. 되게 가린다 이거. 얘만큼. 네. 얘만큼 잘 쏜다. 네. 얘를 따라잡기에는 모자라다.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던 제자 박몽이 왜 나는 얘만큼 잘 쏜다고 하지? 네. 어, 내가 제일 잘 쏜다고 해야 되는데? 네. 라는 악심을 네. 품게 돼서 이 자신의 스승을 죽이려는 이런 악심을 품게 돼요. 그래서 얘가 귀가하던 길목에 기다렸다가 네. 얘가 들어간 집으로 들어가려는 그 집 문 뒤에 숨어서 복숭아 나무로 그 일격을 가해서 네. 예, 얘를 때려 죽여요. 그래서 이러한 예로 이러한 네. 이러한 신화를 바탕으로 그 저번에 나왔던 아버지 죽이는 거랑 같은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이게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요. 우리 제사상에 복숭아 잘 안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숭아 아~ 나무로 예를 죽였기 때문에 이 복숭아 나무를 절대로 그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부친사 부모 사례의 도구로 쓰였던 복숭아 네, 이런 네. 의미가 되어 있네요. 네네네. 아, 근데 이 신화는 정말 꼬리에 꼬리 를 물고 계속 가네요. 그렇죠. 네, 뭐, 이게 이 신화 이 신화가 이렇게 이러했던 설화와 연결이 되고 저러했던 설화와 연결이 돼서 얘가 또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로 굉장히 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가진 가설은 뭐냐면은 신화가 짧고 규모가 짧은 것들은 이제 그 따뜻한 지역 쪽이고요. 네. 이제 겨울밤에 긴 데는 신화가 길어요. 아, 왜냐면 밤에 자기 전에 옛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밤이 겁나 길어. 아, 러시아 길어죠. 러시아 민담이 제일 길어요. 아, 이런 거군요. 애가 자야 돼. 애가 자야지 내가 편해. 옛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백야 되고 그러면은. 근데 얘기가 끝나는데 애가 안 자. 러시아 민담이나 북구 신화들이 길어서 중간에 뭐를 가져왔더니 뭐가 또 그쵸, 그쵸. 또 생겨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또 토르 가요. 쪽에 있는 그 오딘 북구시나 이쪽 되게 길잖아요. 네. 이게 밤에 길어서 맞아요, 내가 맞아요. 앉아서. 그냥 개인적인 가설인데 재미있는 가설이군요. 근데 맞을 것 같아요. 밤이 춥고 길수록 얘가 길어져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웅의 조건은 여섯 가지로 끝이 났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거네요. 네. 첫 번째 조건은 그 신기한 탄생, 네. 알이 됐건 뭐가 됐건. 네. 두 번째는 어렸을 때 버림받거나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기적적으로 구조된다. 네. 세 번째는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어떤 비범함을 뽐낸다. 네. 그리고 그다음이 과업을 네. 눈치채고요. 네. 그다음 뭐였죠? 능력을 선보이고 싶어하죠.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거나. 원하는 걸 얻게 네네, 되거나 영향을 얻게 얻거나, 되죠. 영향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특이한 방식으로 죽는다. 근데 이거 여러 가지 그 영웅의 12단계 여정이나 여러 가지 변용을 보게 되면 그 얻는 것과 죽는 것 사이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죽음에서 네. 부활해서 얻는 경우도 있고 네. 이쪽에는 여러 가지 변용이 있죠. 그러니까 비범하게 죽는다는 여기서의 그거는 죽어서 얻는 거는 빼고 그러니까 얻는 과정 자체는 분명히 죽음이 들어가요. 어떤 네네네. 식으로 그죠. 영혼신화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그 비범하게 죽는다는 거는 완전 엔드. 엔드. 그러니까 아, 여태까지 네. 잘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산인데 네네네. 에필로그군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모험에서의 굉장히 활약을 했던 것과는 좀 너무나 대조적으로 평범하게 죽기가 어려워요. 평범하게 죽으니까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러니까 평범하다기보다 더 초라하죠. 예예. 맞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죽음이 그 이하손. 이하손 어떻게 죽습니까? 뭐. 그 완전 쫄딱 망한 다음에 와이프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못되게 굴었다가 이제 와이프가 너 이 자식 누가 키워줬다면서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노년에는 그럼 안 돼. 그래가지고 이하손이 나중에 제일 불쌍하게 죽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르고호에서 내가 옛날에 이거 타고 돌아다닐 때 짱 나갔는데. 아 왕년에는 또 왕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르고호 밑에서 맨날 먹고 자고 하다가 아르고호 선재가 뚝 떨어져가지고 깔려 죽었나 봐요. 아, 진짜 되게 허망하네요. 진짜 허망하게 제일 초라하게. 죽었던 그런 얘기들이 대하 네. 역사에 병마된 뒤. 그다음에 네. 벨레로폰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페가수스 타고 벨레로폰 또는 벨레로폰테스인데 벨레로폰테스란 말 자체가 벨레로스의 살인자라는 뜻이라서 벨레로스가 이 사람 형제인데 때려 죽이고선 떠나왔다가 네. 이제 그 나중에 페가수스 타고 키메라 물리치고 뭐 키마이라 물리치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나중에 페가수스 타고 올림푸스로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자기가 공이 있으니까 네네네. 신이 되는 거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고 올라갔더니 제우스가 아휴 귀찮어 하면서
번개를 보내서 번개를 안 쳐요. 어 그래요. 번개로 치면은 너무 멋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번개도 안 쳐. 네. 등해를 보내서 페가수스를 귀찮게 해가지고 얘가 낙마를 해요. 공중에서. 아. 등해라 하면 그 날파리 같은 거 네, 보내가지고 네. 귀찮게 한다. 그러니까 그 번개를 치는 거는 얘한테 걸맞은 최후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초라하게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 조그만 애를 보내서 걔가 공중에서 낙마를 하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또 떨어진 데가 하필이면 가시던 분. 그래가지고. 뭐 다 왜 이래? 무슨 그. 그 영화 아시죠? 그 그래서 거기서 죽지도 않고 완전히 그 온몸이 망가진 채로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죽어요. 제가 봐도 가장 그 허망한 죽음은 그 숟가락 살인마 건데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숟가락으로 때려서 죽인 그거 아세요? 어 몰라. 근데 약간 그 숟가락 살인마는 숟가락 살인마 쪽이 히어로의 느낌. 맞아, 그렇지. 근데 왜 그런 걸까요? 되게 신기하네요. 영웅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영웅의 요건 중에서 만약 김태관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특이한 죽음이 진짜 엔딩이고. 12단계 영웅의 여전 12단계에 나오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해서라는 그 클라이맥스 네네네네. 부분을 네. 지금 말씀하신 특이한 죽음과 다른 걸로 본다면 네. 그 부분은 또 생략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영웅의 여전.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모험을 하고 다시 영약을 얻는 과정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나와 있는 네네. 거죠. 여기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 그 궁극의 플로 신화 1편에서 김태건 네네.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네. 신들은 자기네들이 되게 자기네들이 엄청 잘났다 뽐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죠. 영웅이 똑같이 비범한 짓을 하면 그거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들이 못 견딘다라는 것이 이제 인간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주어진 어떤 그런 왁구가 있는, 아 이런 말 써도 되나요? 프레임이 있는데. 네. 프레임이 있는데 그걸 자꾸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면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아까 아기 장수를 네. 말씀해 주셨지만 네, 네, 원래 죽을 일이에요 네. 이게. 아, 네. 네. 그런데 아기 장수 때보다, 그러니까 처음에서 싹수가 이제 보일 때 바로 죽여버리는 게 아기장수고 그거 말고 한번 어떻게 용케 살아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여정을 하고 여정을 해가지고 뭔가 업적까지 세웠는데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든 거기서 벌을 받게 돼요. 네. 약간 또 제가 아는 또 기이한 죽음은 그 박혁거세가 치세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요. 치지를 마친다고? 치세. 아, 치세요? 이제 정치를 끝내고 이제 치지를 마치기가 쉽지 않죠. 난치입니다. 치지는 난치요. 하늘로 끝나가지고 엔딩이 돼야 되는데 8일 후에 사지가 분해돼가지고 네, 땅에서 떨어져요. 왜요? 그거는 이제 뭐 이대왕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약간 좀 기이한 죽음이죠. 원래는 하늘로 올라가서 사지가 떨어져서 내려오는 것 자체는 샤먼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박혁거세를 샤먼하고 연결을 하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보통은 샤먼이 그렇게 된다면은 통과제이기 때문에 영약을 얻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쵸. 근데 박혁거세는 그걸 뒤로 뺀 거죠. 생략이. 네, 되게 복잡하지만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 틀에 맞춘 저 프레임에 맞춘 거죠. 박혁거세. 네, 맞아요. 이야기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렇게 영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보통 영웅 신화에 등장하는 공통된 요소들 7가지를 정리해 주셨어요. 네. 아예 재밌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엄청난 반응 속에서 방해 속에서 끝까지 보고 오셨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영웅이 그 고생을 한다. 네. 비범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플롯의 어떤 원형 이것과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비슷하죠. 예시 그리고 신화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영웅의 조건을 통해서 그 영웅의 뭐 19단계나 12단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요약해서 설명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영웅의 어떤 모험이라는 것들이 이 우리가 인간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반영해 주는 이야기일까 이런 것들을 좀 주제의식을 좀 찾아보게 되면 사장 영웅 신화가 갖는 의미. 의미가 뭐냐? 왜 영웅이 왜 길을 떠나고 뭐하러 모험을 택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냐. 결국 그렇게 허무하게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냐. 차라리 그냥 공동체 삶 속에서 모나지 않게 살아갈 것이지.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진짜 브레이킹 배드인데요. 브레이킹 배드의 엔딩도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지만 비슷한 맥락인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속에서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 한 개인의 인간 삶으로 그걸 다시 환원해 본다면
한 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그 통과 의례, 네. 성장통을 겪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되는 어떤 한 단계. 만약에 뭐 아마추어 웹툰 작가를 꿈꾸던 데뷔를 원하던 그런 지망생에서 네. 웹툰 작가가 되기까지의 그 고난의 과정 이런 것들도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장 플롯이랑 영웅 플롯이랑 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의 원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웅 신화는 저거는 어디에 갔다가 놔도 플롯으로 다 네. 소화가 되는데 네. 마지막 부분만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달라지는 네,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꼭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은 나는 얘는 살려주고 싶은데 하면은 살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어떤 세계관이 반영이 되는 부분 같아요. 근데 원래 캠벨이나 그런 사람 얘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영웅을 해석을 할 때 일반적인 샤먼 그러니까 원시 사회에서의 샤먼이나 아니면 사냥꾼하고 같이 놓고 얘기를 하는데 사냥꾼이 나가서 죽도록 고생을 해가지고 잡아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잡아왔는데 그 영웅 마지막에 이제 초라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게 사실은 그거를 얻기 위해서도 죽음의 과정을 한번 거치는데 네. 잡아온 다음에 밖에 나가서 피를 묻히고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거를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뭐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그 그런 것이 방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일상의 사륙을 저지르고 온 사람이 일상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뭔가 한번 씻김의 의식을 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의식 같은 것들을. 근데 영웅이 그렇게 죽는 것도 어떤 씻김의 의식으로서 사회에서 털어내는 과정으로 아, 그렇죠. 볼 수도 귀한, 있는 거죠. 네, 네. 어떤 씻김 그런 의식과도 비슷하겠네요. 그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스 장군들 중에 평화롭게 돌아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다 작살이나. 그래서 안락하게 노년을 보낸 사람 한 명도 없죠. 한 명 있습니다. 메넬라우스 한 명. 메넬라우스. 네. 메넬라우스. 네. 오디세우스도 다른 버전에 따르면은 중간에 갔다가 키르케랑 낳은 아들이 있는데 걔가 와가지고 죽여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돌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었고요. 네,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번 옛날 신화에는 그 버전이 있고 나중에 사람들이 자꾸 때려 넣은 버전에 보면은 집에서 못 견디고 다시 나간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대부분의 영웅 신화에는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나면 반드시 쿠키 영상에 해당하는 진 엔딩이 있다. 네. 이상한 죽음 같은 것들 다시 나간다거나.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사는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영웅을 살펴보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가문장 애기라는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설화 같은 경우 계속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하고 자기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죠. 그래서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사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완성을 뜻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아까 잠시 얘기했듯이 그 갈림길에 선 영웅이 선택하는 길은 과연 어떠한 일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로 저희가 이 영웅에 대해서 그 어원적인 뜻을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예, 예, 예.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이런 영웅이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변화해왔던 이유는 분명히 이 능력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클램프의 X에서 주인공처럼 지룡과 천룡 사이에 네, 분명히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 갈림길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갈림길에 따라서 얘가 선택하는 그 라인에 따라서 조폭의 세계로 들어설지 그렇죠. 경찰의 세계로 들어설지 그건 진짜 무간도의 어떤 그 뒤바뀐 운명처럼 그 두 가지의 갈림길이 항상 존재하는데 거기서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후레자식에서도 아버지가 원하는 살인마로서의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걸 이겨내고 나 그 아버지와의 어떤 단절과 함께 나만의 세계를 다시 창조할 것이냐 이렇게 그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몰락이라는 플롯으로 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위화도에서 돌리냐 네, 마냐 네. 아니면 막걸리 한잔 먹고 탱크를 가냐 만약 이 수많은 선택이에요. 저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 말은 안 했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 그 신화에서 아주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도상에서도 되게 중요한 도상학적인 얘기인데 헤라클레스의 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갈림길 있는 거리에서 잠이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두 여성이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오면은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고 네네. 또 한 여성은 여신이겠죠. 이제 자기를 따라오면 엄청 개고생을 하는데 나중에 뭔가 것이다. 끝내준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는
신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헤라클레스 신화에는 같이 얘기가 안 되는 이유가 캐릭터가 좀 안 맞으니까. 그렇죠. 거의 빨간 약, 파란 약 이런. 정확하게 그거예요. 네, 그렇죠. 네. DC 만개를 정확하게 보고. 그거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빌런하고 영웅의 갈림길이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럴 때 둘이 친구였는데 각각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투페이스하고 배트맨처럼. 웹툰을 보고 앉아있다가 아빠의 가게를 이길 거냐,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할 거냐. 중요한 선택이죠, 그죠? 네, 중요한 선택이죠. 네, 아무튼 네. 정리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정리는 됐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거네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결국은 인간들 모든 인간들의 삶 안에는 영웅의 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작은 스케일로 들어가 있든 혹은 여러 번 반복하면서 큰 스케일까지 가든. 아무튼 우리 모두의 인간 삶 안에는 영웅의 여정이 들어가 있고 네. 그 안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 속에서 겪었을 어떤 요소들을 모아서 형상화하면 그것이 영웅의 여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웅의 여정을 쓴 히어로스 저니를 작가를 위해 번역한 책의 제목이 라이터스 저니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인생이나 작가가 되려는 여정 같은 것도 영웅의 여정하고 되게 닮아있을 거라는 그럼요. 추측을 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히어로라는 말이 약간은 조금 요즘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작법책들 보면은 영어로 된 걸 보면 히어로라는 말이 주인공이라는 뜻으로 그냥 사용이 많이 돼요. 그쵸. 그렇죠. 히로인 같은 히로인 경우도 히어로.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게 영웅 하면 되게 거창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모든 플롯에서 주인공은 그냥 히어로입니다. 주체. 그렇죠. 예. 프로타고니스트 자신의 예. 주체성을 갖고 그렇지.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람 프로타고니스트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웅의 여정은 사실은 영웅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움직임을 시작하는 모든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학교로부터 졸업하고 공동체의 가치에서 자기의 개인 가치를 갖고 뛰어나오는 한 개인의 얘기는 모두 다 영웅 혹은 히어로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굉장히 그 더운데 좁은 곳에서 다섯 명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녹음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녹음? 재밌었죠? 저는 예. 아, 오늘 저는 김태호 작가님이 개그 욕심 좀 없어 가지고 더워서 제가 당한 기분인데. 매우 더워요. 오늘 저의 김태권 지수가 좀 높았어요. 약간 저는 그래서 관망 그랬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아재 개그가 되게 전염력이 큰 것 같아요. 전염병 같아요. 네. 아, 반성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괜찮겠지. 내가 하면 괜찮을 맞아요, 거야. 맞아요. 너무 잔인하신데요. 나는 착각을. 진짜. 네, 두 분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더웠어요. 근데 전 기억나는 거 딱 하나는 영웅은 버려져야 영웅이 된다라는 네. 얘기가 좀 가슴에 남습니다. 지금 또 다른 종류의 영웅물을 쓰고 계신 입장에서 네.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계속 다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저는 들었는데요. 네. 일단 조건이 좀 많지만 네. 네, 뭐 아마 다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영웅 버려줘야지 네. 키워지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키워지지 않는구나 네. 괜찮은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저는 역시나 너무 알찼고요. 그나마 이제 아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멘트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멘트 의욕을 부리셨던 유승진 작가님이셨고요. 저도 들으면서 제가 연주하고 있었던 그 연주할 닥터 프로스트가 되게 여기에 많이 신경을 썼던 예. 기억이 나요. 주인공 여정 짤 때 되게 반갑기도 하고 다음 시즌 어떻게 연주할지 계속 막혀있는 상태였는데 좀 힌트도 얻은 것 같고 여러 가지 굉장히 즐겁게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예에서 항아 도망치는 장면 생각하면 항상 그 역시 그 이사 갈 때 네. 키우는 개라도 안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 그렇습니다. 휴가 출근하고 돌아왔더니 집이 이사가 있는 벽장 네. 속에 숨어 있어라. 중년 남편은 잘 보이는 거 말고 수가 없구나. 그렇죠. 오늘도 작가들의 근황을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즐기고 오셨는지 간단한 담소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본편이었고요. 예, 어떤 걸 즐기고 오셨습니까? 꽤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는 슬리핑 독스라는 게임을 우와. 아 제가 좋아하는 래퍼가 그런 게임을 그 게임을 즐겨 한다길래 했다가 GTA의 홍콩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홍콩을 배경으로 해서 GTA의 홍콩이면은 이거 근데 이게 무간도 스토리예요. 경찰인데요.
홍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주인공이 미국에 갔다가 경찰이 돼서 돌아와요. 근데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그 구 시가지의 애들이 지금 다 홍콩 삼합회에 높은 애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잠입을 결국 해서 삼합회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계속 경찰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라인의 GTA입니다. 히로익 템퍼가 넘쳐나겠군요. 장난 아니에요. 아, 투모스가 가득한 얘기고요. 다 때려부셔. 영웅의 여정은 되게 잘 따라가는 스토리고 자유도도 높아서 말 그대로 GTA 같은데요. 뭐 GTA하고 비교하면 약간의 장단점이 있지만 상당히 흥미진진한 게임 슬리핑 독스를 작업하는 사이사이에 아주 잠깐씩만 즐겨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요즘 즐기는 콘텐츠는 집짓기 나무 블록, 옥스퍼드 베베 블록, 네, 따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거. 그다음에 상어가족. 상어가족 아직도 상어가족 좋아해요. 네, 상어가족을 네. 약간 얘가 뜸 하려 그래서 이거 재미 없어 하면 이제 얘를 달랠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조금 덜 보여주고 있어 이상해. 아~ 네, 오늘 저녁에도 열심히 틀어줘야죠. 뚜루뚜루뚜루. 아직 뽀느님은 영접을 못하는 나이인가요? 뽀느님 그다지 큰 관심은 없어 보여. 아직은 네. 옥토넛으로 아마 바로 옥토넛. 가지 않을까. 옥토넛. 네. 스펀지밥은 좋아합니다. 왕좌의 게임은 언제쯤 본대요? 죄송합니다. 왕좌의 게임을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애하고 있을 때 아니면 TV 틀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러고 있는 사이에 누가 와서 스포 해버리는 거. 요즘 왕좌의 게임 스포일러 차 피해 다니는 게 일이에요. 맞아요. 이제 두 에피소드 남았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다 봐야지. 시간 잘 가네요. 네. 저는 최근에 비밀의 숲 재밌게. 아 드라마요? 큰 드라마. 네. 재밌다면서요? 네 재밌게 봤고 그 결말이 되게 말하지 마세요. 저 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되게 유심히 봤는데 어려워. 아 이게 그렇게 좋았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근데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아, 그 좀 전개가 좀 되게 디테일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부분을 좀 느꼈고요. 전개부의 사건 디테일이 좋았다. 아니요, 그러니까 자 사건을 이렇게 추적해가는 이제 그런 디테일함이 기존이랑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분석해봐야겠다. 근데 디테일이라는 거는 정말 그 창작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랑 지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맞아요. 비밀의 숲. 저도 지금 보고 싶어서 꽁쳐놓고 있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저 극장가가 재밌는 영화로 넘치더라고요. 그렇죠. 또 재미와는 별개로 또 구설수에 오르는 영화도 있고 있는데, 아, 네, 그렇죠.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뭐 군함도, 네. 택시 운전사 뭐 덩케르크, 뭔가 극장에서 뭐 1년 볼 거 다 본 느낌으로 신나게 다녔던 것 같아요. 다 보셨군요? 네. 세이브 해놓으시고. 그래서 부럽다 진짜. 그 최근에 이제 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 너무 안 되니까 극장이라도 가자. 아 세이브 18개밖에 못했네. 세이브 18개 했으면 일이 당연히 안 되죠. 영화나 보자. 네. 그 중에 제일 좋았던 건 뭡니까? 전 덩케르크 봤는데 네.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덩케르크를 봤을 때가 제가 몇 시간 안 자고 나가서 조조로 봐가지고 네. 약간 졸았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데 극한 상황에서 일부러 네. 재미없었던 걸로 아니요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느낌은 있었어요. 제 친구들 밤새고 술 마신 다음에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다 자버렸다고 숙면을 채러갔네. 진짜 숙면을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런 방법으로 푸는구나 그게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 뭐랄까 군함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풀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반대로 같은 말인데 어디였으면 다르게 해서 액센트를 달려야 그렇죠. 다르네. 그리고 이제 뭐 엔터테이너로서의 그 천분이 막 뿜어져 나오는 아, 그런가요? 뭐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풀었구나 이제 네, 딱 그 느낌으로 모르겠어 뭔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감이 오긴 와요 뭔가 대단한 그 본 사람은 뭔가 비슷한 뉘앙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시기 하군요. 그런 근황을 저렇게 푸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덩케르크는 거시기 했는데 그럼 거시기 하네. 그러나 그럼 거시기 한대. 이제 거시겠구나 이러면서. 홍란희 선생님은요? 뭘 즐기고 오셨습니까? 아 저는 최근에 거는 없는데요. 제가 이 신화표는 그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신화가 왜 즐겁
없고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왔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인간의 이해나 어떤 삶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여주고 늘 누구나 다 그래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나 위안이 되게 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았던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이웃의 야마다군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가 이제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난 이제 다신 연애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혼자 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혼자 살게 되면서 여성이 이 사회에서 혼자 사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모든 일들이 다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식사 배달 한번 시켜보질 못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어떤 친구든 제가 자취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그 남자들이 그 예비군 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복을 그냥 걸어두라고 하더라고요. 잘 보이는 데다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남자 구두나 뭐 이런 것도 알아두라고. 그걸 일부러 걸어두라고. 그래서 택배 오거나 배달 올 때 그게 보이는 위치에다 꼭 놔라.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 못했는데 막상 자취를 하게 되면서 그 느낌을 서서히 조금씩 받아가게 되면서 혼자 사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 그쵸. 내가 대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큰 산을 어떻게 넘어야 되지라는 되게 숙제가 있었는데 야마다군에서 그 두 부부가 결혼하는 장면에서 있죠. 할머니께서 이 주례사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명장면이에요. 근데 진짜 별 말이 아닌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퍽 터져 나왔던 기억이 나요. 혼자서 살면서 그거 혼자서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는 얘기를 해요. 아이를 낳고 뭐 그러다 보면 싸울 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뭐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어서는 데에는 자식만큼 힘이 되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힘들다 해도 낳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육아를 두고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먼 옛날부터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지요. 근데 이 먼 옛날부터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지요. 이 단어, 이 문장이 위안이 됐군요. 굉장히 저한테 신화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 뭐 내가 살고 있는 거 옛날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해왔던 거 뭐 그래 어려움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어렵겠어. 맞아요. 하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에 힘을 주더라고요. 그 말이 힘이 되기도 하고 되게 그 낙심을 시키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에겐 굉장히 힘이 되었던 그런 말이었어서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해봤던 시간입니다. 명장면은 명장면이에요. 마지막에 그 캐세라세라 노래 나올 때 저도 많이 울었는데 웹툰 작가 지망생분들 데뷔 준비할 때 막 미치고 막 환장할 것 같지만 결국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웹툰을 그리는 모든 작가분들이 한 번씩은 거쳐갔던 일인데요. 솔직히 여쭤볼게요. 솔직히 당신들이 보기에 당신들보다 못 그리는 사람도 웹툰 작가로 살고 있죠? 물론 실제로 데뷔하고 나면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사람 왜 웹툰 작가지? 나보다 못 그리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작가가 엄청난 작가였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만 아무튼 지금 당장 느끼기에 몇 명 정도 떠오르시죠? 그분들도 갔던 길이니까요. 화이팅 하십시오. 그런 분들을 신화가 인생에 뭔가 위안이 된다는 홍매 선생님 말씀은 딱 결국에 다 고생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누구든 영웅이든 누구든 다 죽더라. 고생하고 죽고 결국은 죽더라는 거면 안 되잖아요. 인생 무상. 오늘도 결국은 모두 다 죽을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시간 40분 동안 떠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할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로 그 엄청난 문전쇄도를 보여주셨던 피처링의 홍란지 선생님, 박사님,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이야기 작법 방송 궁극의 플롯 오늘은 신화편 두 번째 시간으로 영웅의 여정, 영웅의 모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얘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재미있는 다른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